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악마들이 살고 있습니다. 네, 이놈들은 1년이란 시간 동안 안에 77명이 목숨을 앗아간 악마들이죠. 이는 한 개 사건으로 치면 중국에서 이 피해자 수가 가장 많은 사건이었답니다. 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정도로 사람을 죽였으면 뭐 정신적 장애나 뭐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 말입니다. 하지만 이놈들은 놀랍게도 모든 게 다 너무나도 정상이랍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인 이유는 딱 하나, 그건 바로 돈을 벌기 위해서였답니다. 그러면 자, 77명이나 죽이며 강도질 했으면 엄청난 돈을 벌었겠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4만 위엔 밖에 못 챙겼다고 합니다. 네, 한 방에 4만 위엔이 아니라 총 합쳐서 그 77명을 죽이면서 빼앗아낸 돈이 4만 위엔이란 말입니다. 이 강도 조직에는 또 인원수가 많은데요. 우리 먼저 그 두목인 펑미아오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펑미아오지는 1966년 생으로 이 키는 157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체형도 보시게 되면 매우 허약하죠. 이것은 그의 어릴 때 생활 환경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경찰들이 그가 자란 환경을 가보고는 깜짝 놀랬답니다. 아무리 못 살아도 이 정도까지 못 살 줄은 상상도 못 했겠죠. 펑미아오지는 3남매 중에 맏이었는데요. 밑에 남동생 하나와 여동생 하나가 있었답니다. 하지만 집안이 너무나도 못 살아서 둘째 아들은 출가를 시켜 이 어렸을 때부터 도사를 하였답니다. 이 남동생은요, 나중에 스스로 도를 깨우쳤다 하곤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를 않았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며 이 도를 전수해 주는 거죠. 네, 이 집안 식구들 좀 특별하긴 했죠. 펑미아오지 부친은 맨날 부잣집에서 이 자비를 도와주며 머슴살이를 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자그마한 품삯을 받고 살았으니 남은 가족 3명을 먹여 살리지 못하겠죠. 그러자 펑미아오지 모친은 할 수 없어 펑미아오지를 데리고 동냥하러 다녔답니다. 이 집집마다 문을 똑똑 두드리고는 먹다 남은 밥 좀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15살밖에 안 됐던 펑미아오지는 벌써부터 인간 지옥을 맛보기 시작하였답니다. 그 사실은 이러했습니다. 처음으로 밥국어를 나온 그 두 모자는 아무것도 몰랐죠. 그냥 그렇게 집집마다 요 문을 똑똑 두드리면서 이 구걸을 했었는데 쉽지는 않았답니다. 매번 문전 박대만 당하고 쌍욕을 먹고 쫓겨났었죠. 펑미아오지는 배가 더더욱 고파났고 그의 모친은 또 그걸 눈치챘답니다. 그렇게 또 몇 집을 더 다니다가 그중 한 집은 문이 팍팍 열리는 거였답니다. 그러자 한 돼지 같은 덩치 좋은 아저씨가 이 위통을 훅떡 벗은 채로 또 손에는 돼지 잡는 칼을 들고 나왔답니다. 그러자 펑미아오지와 그의 모친은 그 산적 같은 놈을 보고 그냥 소스라쳐 놀랐답니다. 뭐요? 밥을 달라고? 근데 밥만 먹어서 되겠니? 야, 아로 고기도 뜯게 해야지. 이래는 게 어떠야? 니 나랑 들어가서 한판 하고 내 쌀이고 고기고 든든히 챙겨줄게. 에? 그제야 이 집안을 들여다보니 이 나그네는 돼지 잡이꾼이었답니다. 나이 어린 펑미아오지는 그게 무슨 소린지 당연히 못 알아들었지만 펑미아오지 모친은 펑미아오지를 잡고 획 뒤돌아섰답니다. 어이, 니 가고 싶은 가는 게 같니? 이어 그 돼지 잡이꾼은 펑미아오지 모친을 그냥 와락 메고 그냥 집안으로 곧장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또 안에서 모친이 그 울부짖는 소리와 또 신음 소리까지 들려오는 거죠. 당시 15살이었던 펑미아오지는 뭘 하는지 대충은 알았겠는데 그래도 뭘 어떻게 하겠나요? 그는 이어 그 집 마당을 이렇게 쭉 구경하다가 처음으로 한 물건을 보게 되었답니다. 네, 그것은 바로 이 날이 시퍼렇게 선 돼지잡이 칼이었죠. 이 대충 썰어놓은 돼지고기들 곁에 떡하니 꽂혀진 그 돼지잡이 칼을 본 펑미아오지는 왠지 심장이 그냥 두근두근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자 살인이 본능이 슬슬 깨어났는지 그 돼지잡이 칼을 한참 동안 이렇게 슬슬 만졌다고 합니다. 그러자 드디어 안에서 볼일은 끝났고 그 두 모자는 돼지고기 한 덩어리와 또 쌀 두 근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쌀과 돼지고기를 끓여서 먹었는데요. 펑미아오지는 세상 물정을 안 뒤에 처음으로 맛본 돼지고기였다고 합니다. 네, 그냥 겁나게 달달하고 향기로웠겠죠. 그리고 그날 밤 펑미아오지는 부친과 아무런 얘기도 안 했다고 합니다. 이어 그 뒤에는 가끔씩 정말로 동량이 안 될 때 아니면 펑미아오지가 이 돼지고기 썰썰이가 난다고 할 때 그 두 모자는 돼지잡이꾼 집으로 찾아갔다고 합니다. 또
그렇게 찾아가게 되면 이제 아주 익숙하게 이 수컷은 암컷을 끌고 집안으로 들어가고 혼자 남은 펑미어지는 이 돼지 잡는 칼을 잡고는 막 그냥 휘날리면서 놀았다고 합니다. 또한 이 돼지잡이 칼은 나중에 펑미어지가 이 악마로 변한 뒤에 그의 주특기 무기로 되는 거죠. 그러면 펑미어지 부치는 이 돼지고기가 자꾸 밥상에 오르는데 그러면 그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랐을까요? 네, 이제부터 더더욱 기가 막히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펑미어지 부치는 비록 밖에서는 이 제일 하찮은 머슴 같은 일을 하면서도 이 집안에서는 항상 그냥 떵떵거렸답니다.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그 두 모자를 매달아 놓고 그냥 쥐어팼는데요. 하지만 그런 부친이어도 부친이잖아요. 펑미어지 마음속에는 그래도 부친이니까 또 항상 든든했답니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또 여느 날처럼 그 두 모자는 바꾸거를 다녔는데 그날도 한 숟갈도 못 얻어먹는 하루였었답니다. 또 그렇게 힘들게 발걸음을 옮겨서 한 으리으리한 대저택에 도착하였답니다. 이 집은 이렇게 크고 으리으리하니까 요 밥 한 숟갈 정도는 주겠지 라고 생각하고 그 문을 똑똑 두드렸답니다. 하지만 문득 이 안에서 웬 남자와 여자가 키득키득거리면서 뭔가 신나게 노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였답니다. 그러자 순간 펑미어지 모치는 얼굴이 이그러지는 거였답니다. 이어 문을 박차고 들어가자 헐 그냥 대박 광경이 펼쳐지게 되었답니다. 펑미어지 부치는 아래 위로 훌러덩 다 벗어버리고 그냥 팬티만 한 장 달랑 입고는 웬 아줌마를 품에 안고서 이 앉았다 일어나 앉기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아줌마는 펑미어지니 그 부친이 품에 안겨서는 이 손에 물총으로 펑미어지 부친이 그 팬티에 대고 물총을 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둘은 그냥 너무나도 열심히 놀고 있어서 사람들이 들어온 줄도 모르고는 그들 모자 앞에서 즐기게 되었답니다. 니들 지금 뭐하는 짓이야? 펑미어지 모친은 그냥 막 달려가더니 그 아줌마의 머리채를 잡아 끌었고 또 그 둘은 그렇게 부둥켜 안고 싸우기 시작하였답니다. 네? 그러자 펑미어진 부치는 그냥 멍해 보다가 그 둘을 뜯어말리기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안 떨어지자 글쎄 펑미어진이 어머니 그 귓바망이를 한 대 쫙 하고 날렸답니다. 네, 지금 제가 뭐 그 흔한 막장 드라마 이야기를 하는 거가 아니고 1981년에 중국 시골에서 발생한 펑미어진 그 신변에서 발생한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펑미어진 부치는 그렇게 지 가족들을 먹여 살릴 돈도 못 벌면서 하지만 또 그렇다고 일하기는 싫고 그냥 이렇게 살아왔던 거랍니다. 펑미어지 가정에서도 가장이란 사람이 이런 일을 하면서 싸돌아다니는 것도 모르고 그냥 있었겠죠. 하지만 말입니다. 그 큰 난리를 쳐놓고도 펑미어지 부친은 뻔뻔스럽게도 아무 일 없는 듯이 살았답니다. 그리고 더더욱 신기한 건 그의 집안에서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펑미어지는 알았죠. 아, 이 여자라는 건 이렇게 그냥 막 따라도 되는 도구구나 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때부터 펑미어지는 자신이 부치는 쓰게 안 봤답니다. 하지만 아직 어리고 이 여렸던 펑미어지는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겠죠. 그 뒤에 펑미어지 부치는 계속 그렇게 아줌마의 놀이개로 살았고 펑미어지는 그 모친과 동냥을 하며 살았답니다. 하지만 또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불쌍한 운명이 펑미어지와 그의 모친한테는 또 다른 검은 구름이 몰려왔 답니다. 그치 어디 양아치 같은 놈들 몇 명이서 그가 살고 있었던 시골에 기어들어왔답니다. 이놈들은 그 마을에서 동냥을 하는 불쌍한 사람들을 그냥 마구마구 팼다고 합니다. 이제 동냥을 하려면 지들한테 자리세를 내고 하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밥을 구걸하는 사람들이 돈이 어디 있겠나요? 하지만 그놈들은 그럼 돈이 없으면 그냥 굶어 죽어라 이거였죠. 이어 밥을 구걸해 먹어도 그놈들 시선을 피해서 이 눈치껏 얻어먹어야만 했답니다. 그렇게 그놈들을 피해가면서 얻어먹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조심조심하며 다녀도 결국 놈들한테 딱 잡히게 되었답니다. 어이, 야, 요것들 봐라 요것들을. 어디 공짜로 빌어먹어갖고 이 살이 찐 거 봐라 좀 이거. 그중 양아치 대장은 대놓고 펑미어지니 그 모친이 가슴을 움켜쥐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펑미어지 모친은 그냥 소스라쳐 놀라며 피하죠. 그거 딱 봐도 이 자리세를 낼 돈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살로 갚아야지. 네, 이어서 양아치 두 놈은 그냥 펑묘지를 마구마구 밟아놓고 또 두 명은 그의 모친 이 뒷더미를 잡아 끌었답니다. 그리고는 사람이 없는 곳에 들어가서 철석철석을 해놓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먼지 펄펄 나게 맞으면서 이 자신이 어머니가 끌려가 당하는 걸 본 어린 펑묘지 마음은 어땠을까요? 네, 그 뒤부터 또 재미를 붙인 양아치들 맨날 그 두 모자를 보면 괴롭혔다고 합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는 펑묘지 눈앞에서 그 짓을 벌였다고 합니다. 참으로 그 시골의 양아치들은 미개하기 짝이 없었죠.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것만 보고 자란 펑묘지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 이 세상은 이런 거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펑묘지는 이런 악마들이 훈련을 받아와서는 이제 점점 냉혈인간으로 변해갔답니다. 그러던 중 딱 한 번은 그한테 따뜻했던 사람을 만났답니다. 그날도 아무런 목적도 없이 뛰어다니던 펑묘지는 문득 한 이상한 곳에 도착합니다. 네, 그곳에는 이 또래들이 한참 책이는 소리가 울려 퍼졌답니다. 이 펑묘지는 그런 곳을 처음 봤으니까 그곳으로 살금살금 다가가 봤답니다. 그러자 자신보다 어린 애들이 이 15명이 모아서 책을 읽고 있던 거죠. 그 모습을 본 펑묘지는 어린 마음에 너무나도 함께 공부하고 싶어서 그냥 밖에서 멍해 지켜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교실 안에 선생님은 그런 펑묘지를 발견하게 되었죠. 꼬마야, 공부 배우고 싶어? 배워줄까? 네, 그러자 어린 펑묘지는 좋다고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이었답니다. 그래, 그럼 나랑 함께 너희 부모님을 한번 뵈러 가보자꾸나. 이 선생님은 이름이 선위창이라고 불렀었는데 펑묘지 말대로라면 그의 인생에서 유일한 은인이라고 합니다. 펑묘지 집에 도착한 선위창 선생님은 입이 떡 벌어졌답니다. 아니 뭐야, 어떻게 이 정도로까지 가난한 거야? 선위창 선생님은 그래도 애를 학교에 보내야 된다고 그 두 부모를 달려보지만 하지만 그의 부친과 모친은 입을 삐죽삐죽 했답니다. 아니 보다시피 돈이 없는데 어쩌라고 라는 거죠. 이어 선생님은 펑묘지야, 너 두 손 내밀어봐. 그리고 1부터 10까지 해봐라 라고 했답니다. 그러자 펑묘지는 이 우물쭈물하면서 못 쓰였다고 합니다. 이거 보세요, 하나부터 10까지도 못 쓰는데 얘는 나중에 크면 돈을 어떻게 벌어요? 그러자 펑묘지 부친과 모친은 그제야 심각함을 느꼈답니다. 이어 이리 뒤지고 저리 뒤져서 전 재산을 내놓게 되었는데요. 글쎄 그 금액이 얼만지 아세요? 글쎄 1위엔 즉 한화로 183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선위창 선생님은 한숨을 풀 내쉬곤 됐어, 나머지 학비는 내가 대신 내줄게, 내일부터 펑묘지를 학교로 보내요 라고 얘기를 하였답니다. 네, 얼마나 고마운 사람일까요? 사실 그 시절에는 선생님들도 생활 조건이 엄청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시골에서는 나라에서 주는 월급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견지해 나가는 거였기에 엄청 힘들었답니다. 선위창 선생님은 학생들을 배워주면서 또 한쪽으로는 농사를 해가면서 그렇게 근근히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답니다. 하지만 그런 힘든 조건에서요 펑묘지 학비를 3년 동안이나 면해줬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악마들도 많지만 또 이런 고마운 천사 같은 분들이 계시기에 이렇게 근근히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펑묘지는 이제부터 좋은 스승 밑에서 이 따뜻하게 배움이 길을 가게 될까요? 네, 그러면 77명을 죽인 악마는 없었겠죠. 그러면 펑묘지는 또 어떤 이 끔찍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될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 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펑묘지는 평생 동안 유일한 은인이었던 선위창 선생님을 만나고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였답니다. 그는 반에서 항상 1등을 하였으며 반장으로까지 뽑혔다고 합니다. 그 시기는 아마도 이 펑묘지 유일한 이 정상적인 아주 뿌듯한 나날들이었겠죠. 나중에 경찰들한테 잡히고는 이 자랑스럽게 그때 받은 상장들을 척 꺼내 보였답니다. 만약
만약에 이 만약에 이대로만 남았더라면 이 77명이 목숨을 앗아갈 끔찍한 일은 없었겠는데 사람이 인생이란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았답니다. 그 시기 벙려지는 한쪽으로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다른 한쪽으로는 농사를 짓는 데 가서 일당을 하였는데요. 그가 그때 알바한 곳이 사장은 성씨가 쩌우였다고 합니다. 이 쩌우 사장은 벙려지를 엄청 예쁘게 봤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 벙려지는 눈치도 빨랐고 이 몸도 빠릿빠릿했으니까 말이었죠. 그리고 벙려지는 이 글자도 잘 모르면서 어떻게 그 삼국지와 손자병법은 이 배웠는지 그냥 입만 열면 그냥 이야기가 줄줄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벙려지가 척 앉아서 이 삼국지 이야기를 시작하면 이 주위에 꼬마들이 그냥 모여들었고 쩌우 사장도 그 제일 앞에 앉아서 열심히 들었다고 합니다. 하여 쩌우 사장은 벙려지한테 맛있는 것도 가끔 해주면서 예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벙려지도 이런 쩌우 사장이 집에 있는 그 쓸데없는 자기 부친보다 100배나 낫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던 어느 날 쩌우 사장은 이런 얘기를 하였답니다. 벙려지야, 난 고향에 집도 여러 채 있고 이 땅도 많단다. 그리고 결혼해서 애들도 있는데 다 딸들이고 아들이 없구나. 근데 집사람은 이젠 더는 애를 못 낳아서 그런데 이러면 어떻겠니? 네 나이 양아들로 하고 이 나랑 함께 가자. 그리고 나중에 우리 부부가 이 늙은 뒤에 우리를 잘 돌봐주면 나의 이 전 재산은 다 네 것이 되는 게다. 어때야? 어? 그 말을 듣는 벙려지는 마음이 훅했답니다. 이런 지긋지긋한 가난 속을 뚫고 나갈 길이 보였기 때문이죠. 근데 또 한쪽으로는 자신이 그 유일한 은인인 선외창 선생님을 떠나기 싫었답니다. 그러자 쩌우 사장은 하하하 하고 웃으면서 내가 너를 양아들로 하고 싶은 이유가 바로 이게다. 너는 공부를 그렇게 하고 싶어 하고 이 나중에 잘하면 큰 인물이 될 사람이다 말다. 그러니 학교 걱정을 하지 말라. 우리네 가면 너는 엄청 더 큰 학교를 다니게 되면 더더욱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으니 말이다. 네 나랑 함께 가면은 이제 일도 하지 말고 공부에만 열중해라. 그리고 대학생이 돼서 우리 가문도 좀 빛내주고 라고 했답니다. 그러자 벙려지는 당장에서 오케이 합니다. 세상에 이런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나요? 이 벙려지는 당장에서 무릎을 털썩 꿇고는 머리를 이 땅에 뚱뚱 하고 부딪히며 절을 했답니다. 이는 중국식이 이 양아버지로 모시는 의식인데 이 그러고 난 벙려지는 자신이 집에는 시끄러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곧장 쩌우 사장을 따라서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길에서 이 벙려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쓰레기 같은 집구석을 떠나서 이제 제대로 한번 멋있게 살아보자 라고 그냥 기대 만땅으로 떠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평생 동안 이 처음으로 기차를 타게 되었고 또 처음으로 이 고향을 떠나서 낯선 땅으로 향하게 되었답니다. 자 이거 봐라 이거. 내 머리가 나쁘고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더라면 쪼우 사장이 나를 선택했을 것 같니? 역시 나는 괜찮다 괜찮. 그렇게 벙려지는 흥얼흥얼 거리면서 쪼우 사장이 고향 마을 까지 도착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또 한참을 걸어 들어가자 드디어 쩌우 사장이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역시 집도 우리 집에 비해 좋다야. 이제부터 이게 내 집인가? 벙려지는 자신이 정확한 선택에 대해 그냥 한탄을 하면서 새 집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집마당으로 들어가자 안방에서 웬 남자애가 막 뛰쳐나오면서 아빠 왔다 하고 신나게 달려오는 거였답니다. 어? 이거 뭐지? 아들이 없다고 날 데려온 게 아닌가? 라고 아직 반응도 하기 전에 또 아빠 하며 다른 남자아이가 뛰쳐나오는 거였답니다. 뭐야?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야? 벙려지가 쩌우 사장을 바라보자 쩌우 사장은 한참 그 대문을 굳게 잠그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벙려지한테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이 귓바망이 세 대를 짱짱짱 하고 연속 날리는 거였답니다. 야 뒤에서 보기 뭘 보니? 어? 내가 뭐 진짜 아들이 없어서 재산은 물려주다고 너를 데려온 것 같니? 쳇! 보다시피 난 아들은 많은데 마귀를 한 사람이 부족하다. 니는 오늘부터 이 대가리를 숙이고 시키는 일이나 그냥 죽어라 해라 알았니? 아이무 내 맨날 그냥 죽어라 팰 테니까 오케이? 헐 세상에 이제껏 쩌우 사장이 모두가 그냥 다 사기였었죠. 벙려지를 얼려서 데려와서는 이 공짜로 일을 시키려 그랬던 겁니다. 그러자 벙려지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냥 털썩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그러자 어린 마음에 엄마가 보고 싶
싶었던 펑묘쥐는 그냥 밖으로 막 뛰쳐나가보려 했답니다. 하지만 어딘도 없었죠. 쫑 사장은 이 잡아다가는 먼지 그냥 펄펄 나게 패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 펑묘쥐는 제일 더럽고 제일 힘든 그냥 마귀를 무상으로 그냥 매일매일 하였답니다.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못 자고는 이 개사슬을 차고는 밖에 이 개우리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은 데서 잠을 청하였다고 합니다. 이게 어디 인간으로 살 수 있겠나요? 그 뒤에 펑묘쥐는 5번을 도망쳐 봤지만 번마다 그냥 개처럼 또 얻어쳐 맞았으며 그중 2번은 또 너무나도 맞아서 기절할 정도까지 되었답니다. 어린 마음이었던 펑묘쥐는 왜서 자신은 이 정도까지 쳐 맞아야 했는지, 왜서 책에서 본 것처럼 이 나를 존중해 주지 않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 펑묘쥐가 이 세상을 향해 도사를 시작하면서 아, 왜 그때 자신이 그 정도로 맞아야 했는지 알았답니다. 왜냐면 이 쩌우 사장은 펑묘쥐를 아예 사람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냥 집안에서 키우는 가축으로 생각하니까 그냥 그렇게 그냥 막 대했던 거였답니다. 그리고 먼 훗날이 펑묘쥐도 똑같았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고 그냥 가축으로 생각했기에 그냥 그렇게 잔인하게 때려 죽였던 거였답니다. 하지만 그건 또 나중의 얘기고요. 쩌우 사장 집에서 이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고 상상도 할 수 없는 막중한 노동을 하였으니 이 펑묘쥐의 키는 157에서 멈췄다고 합니다. 그러면 펑묘쥐는 대체 그 쩌우 사장이 집에서 얼마나 지독한 가축 생활을 하였을까요? 그 악몽은 무려 2년 동안이나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2년 동안 그냥 매일 사람 대접도 못 받은 채 개처럼 쳐 맞았는데 이때의 경력은 펑묘쥐로 하여금 인간성을 완전 잃게 하고 그냥 냉철하기 그지없는 포식자로 만들게 하였답니다. 이젠 더 이상 인간으로 있어야 될 기쁨, 고통, 동정심 그리고 눈물 같은 게 없게 되었고 오직 남은 건 분노뿐이었답니다. 그렇게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을 때 문득 하루는 도망칠 기회가 찾아왔답니다. 하여 새벽 3시쯤 되자 이 도망에 성공을 하고는 길에서 그냥 무작정 미친 듯이 달렸답니다. 그러다 뒤에서 달려오는 한 경운기를 얻어 타고는 아주 성공적으로 도망에 성공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겠죠. 하지만 이 길은 멀고 호주머니에는 일전 한 푼도 없었답니다. 하여 밥을 구걸하면서 조금씩 집으로 향할 수밖에는 없었죠. 그렇게 또 산을 넘고 숲을 지나서 3개월이라는 시간을 이 개고생을 하자 드디어 집에 도착합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겪은 펑묘쥐는 선뜻 집문을 열 수가 없어서 그냥 한참 동안 그렇게 멍해 바라봤답니다. 오빠다! 오빠가 돌아왔어요! 펑묘쥐 여동생이 먼저 발견하고는 문을 열어 제끼자 그의 부모들은 부랴부랴 달려 나왔답니다. 하지만 펑묘쥐를 보자 그냥 화들짝 놀라죠.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몇 년 동안 씻지 않은 듯한 그 인간이 몰골이 잘 안 알릴 정도로 이 이그러진 아이였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온몸엔 또 상처투성이었고 너무나도 말라서 이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모습이었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은 왠지 익숙해서 자세히 보니 헐, 그건 바로 2년 전 갑자기 사라진 자신이 펑묘쥐였었죠. 이어 3명의 집안 식구들은 펑묘쥐를 부둥켜 안고 엉엉 울어댔으나 펑묘쥐는 이미 그런 인간 감정을 잃었는지 그냥 싸늘해 있었답니다. 그렇게 돌아온 펑묘쥐는 이제 다시 학교에도 가지 않았고 사회생활에 발을 붙이게 되었답니다. 그럼 그런 펑묘쥐 사회생활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역시 돈을 구걸하고 이 밥을 구걸하는 거지일밖에는 없었는데요. 하지만 또 그 거지 바닥도 3년 전이 그 바닥이 아니었답니다. 이제 여러 거지 무리들로 이 망여서 강호를 이루고 있었던 거죠. 거지질을 하려 해도 어느 하나의 거지 무리에 들어가서 이 해야 된다 이겁니다. 하지만 펑묘쥐도 이제 예전에 그 힘없고 이 여린 펑묘쥐가 아니었죠. 맨날 맞아대는 건 똑같았지만 이제 맞으면 계속해서 달려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 쩌우 사장이 집에서 2년 동안 그냥 맨날 두둑에 맞은 데서 맷집이 생겨난 거죠. 펑묘쥐를 일어나지 못할 정도까지 때려 눕혀놔도 이놈은 또 좀비마냥 계속 일어났다고 합니다. 니네 나를 죽이기 전까지는 결국 나한테 무릎 꿇는다. 믿니 안 믿니? 하면서 또 곁에 벽돌이며 몽둥이를 잡고는 또 죽어라 덤비는 거였답니다. 네, 보통 사람들은 이런 미친놈을 뭐 어떻게 하겠나요? 결국 그런 펑묘쥐한테 당하고 마는 거죠. 이렇게 몇 번이 전쟁으로 이 이름을 날리게 되자 펑묘쥐한테는 별명이 붙이게 되었답니다. 그건 바로 펑펑즈, 즉 사스게 펑묘쥐.
찌었었죠. 이제 그 바닥이 건달 놈들까지 펑묘지를 슬슬 피하게 되었답니다. 그러자 펑묘지 주위에는 또 그를 숭배하는 쫄따구들이 한 명 두 명 모이기 시작하는 거였답니다. 그리고 또 쫄따구뿐만 아니라 스폰서도 생기게 되었는데요. 이 스폰서는 과일 농장을 아주 크게 하는 아줌마였다고 합니다. 네, 그 대혼란의 시기에 여자의 몸으로 이런 큰 장사를 하려면 얼마나 힘들었겠나요? 이 남자들이 강력한 힘에 의존해야겠죠. 하이 펑묘지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 덩치 좋은 남자들도 불렸으며 다 함께 그냥 사과 농장 일을 함께 하는 그런 형식이었다고 합니다. 뭐 흑사회 건달들처럼 일은 안 하고 가게만 봐주는 그 정도는 아니었죠. 그래도 온정한 월급이 있고 그 액수도 괜찮으니 그거면 됐죠. 펑묘지는 그렇게 다른 나그네들과 함께 그냥 묵묵히 과수원 일을 하였는데 드디어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동네 양아치 4명이 과수원에 쳐들어와서는 야야 니네 대가리 박아라. 그리고 각자 해야 될 일을 하면 되는 게다. 우리는 과일을 따서 가면 되는 게고 니네는 니네 앞에 자비를 하면 되는 게고 그리고 나는 또 할 일이 생겼구나 야. 양아치 대장은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 여사장한테로 어슬렁어슬렁 다가가서는 이 잡아 끌고는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답니다. 사실 그때 집에서 일하던 다른 일꾼들도 다들 이때 쓰려고 고용한 놈들이었지만 다들 그 양아치들을 보고는 고개를 푹 숙였답니다. 하지만 이때 어이 니네 번지수 잘못하고 찾아온 것 같다 야. 여기 나 이 쎄쓰게 펑묘지가 있다는 소문을 못 들었니? 펑묘지는 대충 주위에 있는 낫을 잡아 들고는 곧장 달려갔다고 합니다. 허! 저기 뭐야? 저게 바로 미친 개 펑묘지야? 야야야 빨리 튀어라! 장대 물리면 약이 없단다! 그렇게 양아치들은 뒤도 안 돌아보고 눈썹이 휘날리게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그 모습을 본 여사장은 어땠을까요? 사실 여자들은요 다 똑같습니다. 힘 있고 자신을 보호해주는 남자한테는 그냥 환장을 한답니다. 나이 40대 초반이었던 이 여사장은 이 젊고 혈기왕성한 펑묘지한테 그냥 반했다고 합니다. 이 여사장은 펑묘지를 자기 안방으로 유인을 하였고 또 그 둘은 그 안에서 철썩철썩으로 발전하게 되었답니다. 그 뒤에 펑묘지 그 집에서의 신분은 한방에 올라갔죠. 이제 과수원 일을 할 필요도 없이 이 양지받은 마당 안에 의자를 척 갖다 놓고 앉아서는 맨날 빈둥빈둥 놀아도 되었답니다. 그러자 함께 고용됐던 그 나그네들도 겁나 부러웠겠죠. 그렇게 맨날 햇빛만 쐬면서 이 여사장과 철썩철썩을 해주며 달달하게 살던 펑묘지 눈에는 한 여자가 자주 보였답니다. 네, 그것은 바로 이 여사장의 딸이었던 구외샹이었죠. 이 구외샹은 키 170에 피부가 뽀얗고 그냥 아주 통통한 몸매를 가진 여자였다고 합니다. 다른 조건은 다 좋았는데 이 구외샹은 지력이 좀 살짝 안 좋아서 한번 결혼을 했었는데 이것 때문에 이혼을 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 완전 정신병자 정도는 아니고 살짝 있었는데요. 맨날 허구한 날 이 어디서나 춤을 추며 다녔다고 합니다. 이 키 170에 하얀 피부를 가진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며 춤을 춰대자 혈기왕성한 펑묘지는 그냥 문득 충동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냥 앞뒤를 생각하기도 전에 구외샹을 잡아 끌어서는 사람이 없는 뒷마당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안에서 그냥 뜨겁게 철썩철썩을 하는 거죠. 하지만 말입니다. 구외샹은 반항하기는커녕 펑묘지를 그냥 좋다고 그냥 따라다니는 거였답니다. 비록 여자가 이 키 170에 뚱뚱한 몸매를 가졌었고 남자는 키 157에 이 바짝 마른 체형이었으니 뭔가 어울리지는 않았지만 하지만 펑묘지는 그런 구외샹이 좋았다고 합니다. 이제껏 그를 좋다고 따라다녔던 여자도 없었고 또 앞으로도 없을 수도 있으니 그냥 잡아야겠죠. 드디어 펑묘지는 구외샹아 비록 나 지금 가진 거는 없지만 내 나중에 꼭 6천평 되는 땅과 또 소 한 마리까지 너한테 줄게. 나랑 함께 도망가자! 라고 고백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6천평 되는 땅과 이 소 한 마리는 펑묘지 인생 목표기도 했답니다. 중국어로는 산스 무디 이 더뇨 러퍼 하이즈 르캉 더인데 이것도 펑묘지가 직접 쓴 시라고 합니다. 그 뜻은 6천평 되는 땅과 소 한 마리가 있고 또 아내와 자식들이 뜨끈뜨끈한 가마목에서 잘 수 있게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둘이 사이가 이 아무리 좋아도 구외샹이 뭐
뻗치는 여사장은 절대 동의를 할 수 없겠죠. 아니 다른 남자도 아니고 자기랑 관계를 맺었던 남자한테 누가 딸을 넘기겠나요? 그러니 그 둘은 이 손잡고 과수원을 떠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러면 아내까지 얻은 펑묘지는 왜서 그토록 잔인한 악마로 되었을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지! 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때는 1994년이었습니다. 이제 28살이 된 펑묘지는 구회샹을 데리고 과수원에서 도망쳐 나옵니다. 그리고는 조금 떨어진 곳에 이 셋집을 하나 맡아서 생활을 하였답니다. 뭐 마땅히 내세울 만한 손재주도 없이 그냥 밖에서 막일만 하였습니다. 그 집안 형편은 아직도 찢는 듯이 가난했었죠.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날도 이 힘든 마기를 끝내곤 힘든 발걸음을 옮겨서 집으로 가던 중이었답니다. 근데 에? 저기 뭐야? 그 앞에는 웬 황소가 주인도 없이 빈둥빈둥 다니고 있었답니다. 그러자 펑묘지는 자기도 모르게 손이 쓱 가서 그 황소를 잡아 끌고 가게 되었죠. 그리고는 또 가면서 온갖 생각을 다 했답니다. 이 황소를 우리 집에서 키워도 발각될 가능성이 있고 또 시장에 갖다 팔아도 이 주인한테 잡힐 수가 있겠구나. 아니 그러면 이 잡아서 고기를 팔면 어떻지? 이 펑묘지는 그곳에서 멀지 않은 친인척 집으로 갔답니다. 이 친인척은 바로 펑묘지 이모부 왕짜위 집이었다고 합니다. 마침 그날은 이모부 왕짜위와 이모는 둘 다 집에 있었고 또 그걸 보자 펑묘지는 이 거짓말이 슬슬 나옵니다. 아 오늘 소가 한 마리 싼 값에 파는 게 있어서 샀는데 나 혼자는 잡기 힘들대. 이래게요. 이모부 나를 도와서 함께 잡아주고 그럼 내가 고기를 좀 넉넉하게 남겨줄게. 어떻소? 네, 그 시기 소고기는 엄청 귀했으니 왕짜위는 당연히 오케이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물도 한 가마 크게 끓여놓고는 또 칼도 이 갈고 갈아서 날이 시퍼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둘은 소한테 함께 덮여서 한 방에 그냥 잡아버리는 거죠. 이 펑묘지는 이 돈도 벌고 달달한 소고기도 그냥 실컷 먹은 생각에 콧노래를 흥얼흥얼 거리면서 이 뒷마당에 있었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이 대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뭐야? 이것들이 내 소를 벌써 죽였니? 니들도 어디 한번 죽어봐라 하면서 남자 대여섯 명이 쳐들어오는 거였답니다. 어?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왔을까요? 네, 사실 그날 마침 비가 와서 이 땅은 축축했었는데 또 시골이 도로다 보니 이 콘크리트 없이 그냥 맨땅이었죠. 그들은 땅에 찍힌 소의 발자국을 따라서 여기까지 온 거랍니다. 사실 그 시절이 시골 사람들은 많이 거칠고 무식했답니다. 그 제일 앞에서 쳐들어오던 사람은 손에 곡괭이를 들고 있었는데요. 바로 앞에 있었던 왕짜위를 향해 콱 내리찍자 그냥 통나무처럼 털썩 넘어지는 거였답니다. 순간 펑묘지는 느꼈겠죠. 하, 저놈들한테 잡히면 죽겠구나 라는 생각 말입니다. 하여 뒷마당이 담장을 뛰어넘어서는 곧장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이어 그 다섯 명이 남자는 이 안방에서 펑묘지 이모를 또 잡아다가는 또 그냥 먼지 펄펄 나게 밟아놨다고 합니다. 결국 왕자위는 그 곡괭이 한 방에 목숨을 잃었고 펑묘지 이모는 겨우겨우 목숨이 붙어 있었답니다. 네,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묻습니다. 종일아야, 이런 거는 종일TV에 오를 만한 정도 아닌데 왜 이런 것도 막 올리니? 라고 하실 분이 계실 텐데요. 네, 사실 이런 사건은 아직도 중국 시골에서 맨날 발생하는 싱거운 사건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훗날 이 사건 때문에 펑묘지는 잡히게 되었거든요. 그러니 먼저 시간이 순서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자세한 건 그때 가서 얘기 드리고요. 그렇게 살아남은 펑묘지 이모는 펑묘지와 아주 큰 원수를 지게 되었지만 펑묘지는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답니다. 그의 머리에는 빨리 뭉칠 돈을 벌어서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날 생각밖에는 없었답니다. 어떻게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겠나 연구하던 도중에 또 큰 소문을 듣게 되었답니다. 네, 바로 그로부터 멀지 않은 둥관이란 곳에 금광이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또 전하는 데 의하면 그쪽에서 금광을 이 캐는 사람들이 떨어뜨린 광석만 주어도 부자가 된다고 하는 거였답니다. 그래!
총관의 기회가 있으면 당장 그곳으로 쳐들어가야지. 펑묘진은 이미 임신 중이었던 구외샹을 데리고 그 총관이란 곳으로 옮겨갔답니다. 네, 그곳에는 진짜로 금광이 있었고 또 엄청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기회를 엿보고 있었답니다. 아싸, 여기서 열심히 하면 나도 부자가 되겠구나 하고는 또 발소매를 거두고 아주 열심히 하였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나 시간 동안 또 일을 하게 되자 펑묘진은 두 가지 기술을 배우게 되었답니다. 그중 첫 번째로는 이 땅굴을 파는 능력인데 이 덩치는 작고 이 몸놀림은 빠릿빠릿했던 그한테는 그냥 딱이었었죠. 그리고 두 번째 기술은요, 네, 그냥 대충 눈 넘어보고 습득한 기술이었는데요, 바로 그 금광석에서 금을 재련해내는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이놈은 머리가 좋으니까 그냥 대충 첫 보고도 그냥 알아냈던 거랍니다. 그러자 같은 고향에서 이 내려온 몇몇 신하 일꾼들과 의논을 하는 거죠. 야들아, 아니 우리가 아무리 뼈 빠지게 일해도 이 밑에서 일하는 이상 부자가 되긴 글렀다. 차라리 일하는 게 어떠야? 우리 저 금광석들을 이 도둑질하여서 우리절로 금을 재련해내는 게다. 어차피 저건 나라 거여서 관리도 허술하잖아. 오히려 저렇게 먹으라고 내주는 거 아이 먹으면 우리가 바보지 아이 그렇니? 네, 그렇게 모인 놈들이 바로 이놈들이랍니다. 이 중에는 띵윙호, 수쇼핑, 양켄신, 짱젠, 조쇼빈, 류근, 거즈, 그리고 펑묘지 등 8명이었죠. 보셨나요? 이놈들은 뭐 처음부터 사람들을 도살해버리는 그런 악마였던 게 아니었죠. 다들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잘못 걸어서 결국 냉혈 살인마로 되는 거랍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어떻게 변해가는가 우리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이 낮에는 보통 일꾼으로 금광 채굴장에서 또 일당을 합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또 선전등을 들고는 또 다시 금광 채굴장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정문으로는 이 못 들어가고 곁에 다른 부분을 또 구멍을 뚫는답니다. 그리고 안에서 이 금광석을 채굴해서는 밖으로 나르는 거죠. 그 시절에는 이렇게 밤에 도둑질해 가는 놈들이 많았답니다. 그들처럼 자그마한 채굴장에도 밤이면 수십 명씩 달려들어서 해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조직들끼리 밤에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또 나와 바디 전쟁을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신기하게도 이방면에서는 달랐답니다. 서로 만나면은 피식 웃으면서 그 수고들 하시오 라고 그냥 인사를 하고는 그냥 지가 캘 수 있는 만큼만 그냥 철광석을 채굴해 가지고 가면 끝이었죠. 금광석은 엄청났고 또 그들이 매일매일 도둑질해 갈 수 있는 그 량은 정해졌기 때문에 뭐 서로 빼앗을 필요가 없었죠. 사실 그 시기에 이런 금광석은 국가 소유였기에 뭐 관리자들도 별로 신경 안 썼답니다. 그러자 펑묘지 일당은 아예 낮에 일하던 그 정상적인 일당 일을 그냥 사직해 버립니다. 어차피 낮에 개고생하면서 일해봐야 푼돈이었고 또 낮에 힘을 다 써버리면 밤에 돈이 되는 이 도둑질을 할 때 영향을 받으니 말입니다. 하여 낮에 푹 자두고는 이 밤에 열심히 금광석을 도둑질하는 전업 도둑놈들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보셨나요? 이렇게 사람들은 이 한 발자국만 잘못 디디면 그냥 더더욱 깊어지고 깊어져서 헤아려 나올 수 없는 정도에까지 가는 거랍니다. 이렇게 전문 금광석 도둑으로 2년 동안이나 해먹었다고 합니다. 헐, 뭐 아무리 자기 거 아니고 국가 거여서 뭐 상관이 없다 하지만 이건 너무한 거 아닐까요? 2년 동안 100여 명의 도둑들이 그 얼마나 헤쳐먹었을까요? 그러면 2년 뒤 펑묘지 일당은 이 금광석 도둑을 걷어치웠는데 뭐 정부가 관리를 엄격하게 하여 그랬을까요? 아니랍니다. 계속 금광석 도둑을 할 수도 있었지만 이제 펑묘지 일당이 오히려 시큰둥해놨답니다. 왜냐면 금광석은 다시 말해서 돌모래잖아요. 얼마나 무겁겠나요? 하지만 그 힘든 데 비해서 이 수익은 별로라는 겁니다. 네, 다시 말해서 이놈들 이제 배가 불러서 이 욕심이 점점 더 커져갔던 겁니다. 이 펑묘지는 부하들을 불러놓고 또 얘기를 합니다. 야들아, 니들 잘 생각해봐라. 우리 저 무거운 광석들을 이 도둑질해서 그걸 또 사금으로 재련하려면 그게 얼마나 힘드야. 아니 어차피 도둑질하는 거 우리 금재련소에 들어가서 그 다 만들어진 금을 도둑질해오자. 그럼 얼마나 편하고 또 돈도 되겠니? 니네 생각 어때야? 네, 그러자 이놈
사람들은 또 다 오케이 했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의아해합니다. 아니 사진을 보게 되면 다들 펑묘지보다 키도 크고 이 덩치도 좋은데 왜 펑묘지가 두목을 할 수 있냐 말입니다. 네, 모든 흑사회 조직이나 이 강도 조직이나 다 똑같습니다. 이 두목은 덩치로 하는 거가 아니고 머리와 깡으로 하는 거죠. 펑묘지는 머리가 좋아서 모든 계획을 깐깐하게 세웠고 또 땅굴을 파는 능력도 엄청 강하잖아요. 왜냐면 펑묘지가 요 덩치가 작은데 땅굴을 잘 파니 얘 혼자서 그냥 쭉쭉 파고 들어가서는 대문을 척 열어서 이 부하들을 들여오는 거랍니다. 얘가 이런 정상적인 도둑질한 상세한 이야기는 많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면 이 사람을 죽인 큰 사건들도 너무나도 많아서 이런 사소한 도둑질한 일들은 그냥 기록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이어 1997년 7월 24일 새벽 3시쯤이었답니다. 그날도 그들은 한 집을 노렸었는데요. 이 집주인은 이름이 짱진량이라고 불렀답니다. 이제 슬슬 또 때가 되었으니 펑묘지는 또 삽질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삽질을 하고 뭐 곡괭이질을 하던 도중에 하고 곡괭이가 튀어 올랐답니다. 뭐야 이거? 이어 펑묘지가 자세히 보니 헐, 그의 앞에는 이 크나큰 암석이 그냥 떡하니 버텼죠. 에라이 못해먹겠다 야, 그냥 쳐들어가자. 이어 그 중에 키가 제일 큰 왕켄싱이 집 담장을 뛰어넘어서는 대문을 안에서 열어줍니다. 야야, 이게 얼마나 쉽고 빠르야. 이젠 땅굴이고 뭐고 그냥 다 걷어치우고 이렇게 들어오자. 이어 펑묘지가 투덜투덜거리며 들어오는데 그 집 마당의 의자에는 웬 남자가 멀뚱멀뚱해서 누워서 지켜보더랍니다. 사실 그냥 집주인 짱진량은 이 날씨도 너무 덥고 하니 집안 마당에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쳐들어온 걸 다 봤었죠. 이어 제일 날쌌던 펑묘지는 쌩 하고 날아가서는 짱진량을 제압합니다. 이 펑묘지가 생각이 많고 아이디가 많은 건 이런 제압하는 방면에서도 또 알아볼 수 있답니다. 펑묘지는 비수를 뽑아서는 짱진량의 입안에 집어넣었답니다. 어이, 너 짓소리만 해도 내 목덜미가 그냥 시원하게 관통해줄게. 그러니 조용하게 있어라, 알았니? 네. 보통 다른 강도들은 뭐 칼을 목에 대잖아요. 하지만 펑묘지는 입안에 집어넣으니까 그 공포감은 몇 배가 되고 찍소리도 못 내겠죠. 네, 그렇게 고분고분해진 다음에는 집안의 이불을 꺼내서 갈기갈기 찢었답니다. 그리고 그걸로 밧줄을 만들어서는 이 짱진량이 손을 뒤로 매놓습니다. 이어 또 입안에도 꽉 쑤셔 넣으니까 끝! 그리고 집안 구석구석을 이 수색을 하는 거죠. 근데 어? 이게 뭐야? 펑묘지 일당은 집안에 에서 그새 한 여인을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이 여자는 짱진량이 와이프였었는데 또 조금 이뻤나 봅니다. 그 몇 명의 하이에나들은 그냥 짱진량 와이프를 옷을 쫄따라 벗겨놓은 다음에 또 밧줄로 묶어놨답니다. 그리고는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별하별 짓을 다 하였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펑묘지만 빼고요. 펑묘지는 자기를 항상 엄청 높게 보거든 그러한 짓거리들을 해대는 부하들을 쓰게 안 봤답니다. 그들은 짱진량 집에서 현금 300위에 그리고 담요 4개 또 가죽 구두 뭐 등 쓸만한 것들을 다 그냥 꽁꽁 챙깁니다. 어이, 이 돈이 너무 적다야. 야, 우리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장난하니? 우리 며칠 뒤에 또 오겠으니까 그때는 2만 위엔을 준비해놔라. 만약 그때 준비가 제대로 잘 안 됐으면 그때 니네 다 죽는 거다, 알았니? 네, 그렇게 그들은 또 우르르 하고 몰려나갔다고 합니다. 그러자 한참 뒤에 돼서야 이 짱진량은 정신을 차리고 또 이어 손목을 막 비틀고 비틀어서 이 매놨던 끈을 풀고 안방으로 그냥 불이 나게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러자 헐, 짱진량은 이 가슴이 그냥 갈기갈기 찢어질 정도였답니다. 이어 짱진량은 부보츠족스부웨런 라고 소리 지르며 그냥 가슴을 탕탕 쳤다고 합니다. 네, 그 뜻인즉 내 이 원수를 갚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어 짱진량은 경찰에 신고를 안 하고는 자신이 친인척들을 이 모아서는 복수를 계획합니다. 네, 그러면 이 짱진량은 어떻게 이미 도망치어 펑묘지 일당을 찾아내게 되었으며 또 어떠한 복수를 하게 되었을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이지!
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자신이 아내가 처참하게 짓밟힌 그 광경을 본 짱진량은 그냥 두 눈알이 돌아갑니다. 그는 경찰에 신고를 안 하고 이 친척들을 불러서는 대책을 마련하죠. 왜냐면 중국 경찰은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이 죽은 큰 사건이어야 뭐 좀 움직여서 공도라도 따내려고 하지 다른 사건들은 그냥 신경도 안 쓰기 때문이었죠. 대충 기록을 해놓고는 집에 가서 소식 기다립소 하면 그냥 끝이었죠. 하여 짱진량은 경찰들 손을 빌리지 않고 이 수사의 황금 시기에 자기 절로 잡으려고 그랬던 거랍니다. 이 짱진량의 친인척들 중에는 한 사람이 머리가 아주 좋았답니다. 그는 칭화츠라는 그 황금을 재련하는 개울가 쪽에서 한 선명한 발자국을 찾아내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이어 그 발자국을 똑같게 요 그림을 그리고는 그 발자국 무늬로 따라가 봅니다. 전날에 비가 왔었고 그 시골에는 다니는 사람도 적었으니 이놈 발자국을 따라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죠. 그렇게 쭉 따라가서 한 마을에 도착하였는데 그곳에서 드디어 발자국은 사라졌답니다. 하지만 짱진량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제 그 강도놈들이 서로 했던 대화에서 그들이 사투리는 이 번지방 사람들이 아님을 눈치챘었답니다. 하여 그쪽 마을 사람들과 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묻습니다. 이 마을에 외지에서 온 젊은이들이 있냐고요. 네, 그러자 바로 그놈들이 소구를 알아냈답니다. 아하, 이놈들 저기 있었구나. 야들아, 뭐하니? 연장 챙기고 가자. 이어 짱진량의 친인척들은 뭐 곡괭이의 몽둥이를 꽉 잡고는 그 집으로 그냥 쾅 하고 쳐들어갑니다. 그러자 그 집 마당에는 한 뚱땡이가 늘어져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 곁에는 이 몽둥이 하나랑 신발이 벗겨져 있었답니다. 이어 그 신발을 잡아서 이 밑에 무늬를 대조해보니 바로 그놈이 것이 맞았답니다. 하지만 아직은 딱 이놈이라고 단정 지을 순 없겠죠. 신발 무늬가 비슷한 사람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하여 그놈 집안을 이 샅샅이 수색하니까 헐, 글쎄 짱진량이 강도 맞았던 담요와 이 가죽 구두까지 다 나왔던 거랍니다. 이러면 100% 이놈이구나. 잡아쳐 죽여라. 네, 사실 그곳에서 잠을 자다가 잡힌 이놈은 바로 이 띵윙하오였답니다. 이어 짱진량이 그 친인척들은 이 모여들어서 띵윙하오를 뚝딱뚝딱하고 무섭게 때렸답니다. 또 한참 때리다가 이 기절하면 찬물을 축 하고 그냥 뿌려서 정신을 차리게 하고 또 때리고 때렸답니다. 그렇게 분이 좀 풀릴 때까지 이 패노차 짱진량 일당은 이 띵윙하오를 경찰서에 데려다가 집어넣으려고 마음먹었답니다. 이 띵윙하오는 펑묘지 일당 중 넘버2였었는데요. 그 활약과 조직 내부에서의 중요성은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었죠. 하지만 이런 중요한 눈마가 이렇게 그냥 우연히 잡히게 될 줄은 누가 상상이나 했겠나요? 만약에 말입니다. 이때 띵윙하오가 그 경찰서에 잡혔더라면 펑묘지 일당도 잇따라 잡힐 것이고 그러면 훗날에 77명이 목숨도 살릴 수 있었고 또 나머지 7명이 조직원들도 총살 맞을 일이 없었겠는데 일이라는 건 참 아쉽습니다. 짱진량 친척인들은 띵윙하오를 뭐 밧줄로 꽁꽁 묶지도 않았고 그냥 대충 두 손만 묶고는 잡아갔답니다. 지들이 사람이 많다고 그냥 방심한 거였죠. 그들은 띵윙하오를 끌고 이 경찰서로 가고 있었는데 또 마침 그때 철도 곁에서 이 걸어가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또 하필이면 그때 멀리서 이 기차가 뿡 하고 달려오고 있었답니다. 저 기차네? 그 달려오는 기차를 보자 띵윙하오는 정신이 바짝 들었답니다. 그는 기차가 이 거의 옆에까지 온 다음에 그냥 몸을 확 날려서는 그 기차 너머로 뛰어간 거였죠. 곁에 그 많았던 짱진량의 사람들은 반응도 하기 전에 말입니다. 정말로 띵윙하오 그놈은 이 달리는 기차와 옷깃이 스칠 정도로 그냥 아찔아찔했었다는데요. 하지만 또 그렇게 띵윙하오는 미친 듯이 그냥 도망치는 데 성공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쩌죠? 그제야 짱진량은 경찰에 신고를 했답니다. 뭐? 강도 사건이라고? 그럼 사람 죽었니? 뭐? 아예 죽었다고? 하! 그럼 여기다가 진술서를 작성하고 집에서 결과를 기다려라, 알았니? 네, 역시 경찰들은 그냥 그렇게 시큰둥해하면서 수사에 관심이 없었답니다. 그러면 목숨 걸고 도망친 띵윙하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띵윙하오는 펑묘지와 다른 인원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자 다들 그냥 깜짝 놀랐답니다. 하,
하지만 또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아무 일도 없자 놀랬던 가슴도 이 누그러졌고 또 심심한데 작업에나 들어가야겠죠. 그렇게 또 수십 차례 강도질을 해대자 펑묘지는 이 지갑이 두둑해졌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이놈들은 아직까지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죽이기 전에도 이렇게 많은 강도짓을 하고는 돈이 좀 충족하니 이 펑묘지는 자신이 목표를 달성하러 갔답니다. 네, 그건 바로 6,000평 되는 땅을 사고 또 소 한 마리를 사는 거죠. 그리고 또 보너스로 이 2층짜리 집 한 채까지 장만하였다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펑묘지가 이미 큰 돈을 벌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범죄조사 기록부에 나온 뭐 77명을 죽이며 총 4만 위엔을 강도질했다는 거는 그냥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사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펑묘지는 아내인 구웨샹을 데리고 자신이 땅을 척 보여줍니다. 야, 봐라! 이게 다 내 피땀으로 얻어온 게다. 이제 여기서 마음껏 살아도 된다. 네, 이 펑묘지는 자신이 강도질도 그냥 평범한 직장인처럼 뭐 그냥 노력해서 돈을 버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아내랑 이 2개월이란 시간을 편안하게 보내고는 또 작업을 시작해야겠죠. 펑묘지는 드디어 아지트로 돌아갔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펑묘지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그의 조직은 거의 공중분해되고 있었답니다. 에? 그러면 또 이건 어떤 일이었을까요? 그 사실은 이러했답니다. 펑묘지가 잠깐 조직에서 떠나며 밑에 애들 보고는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좀 쉬고 있으라고 했답니다. 하지만 조직원들 중에는 왕텐싱이라는 놈이 있었는데 이놈은 항상 펑묘지한테 불만이 있었답니다. 아니, 나이를 보나 덩치를 보나 내가 두목이어야 되는데 아니 왜 그런 피레미 같은 펑묘지가 두목을 하냐고 말입니다. 강도질할 때 작전 같은 거 그랬니? 나도 그런 건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거였습니다. 오히려 내가 작전을 짜면 더더욱 기막힌 작전을 세울 수 있다고 우쭐했답니다. 그럼 그 왕텐싱이 세운 작전은 이러했습니다. 때는 9월 8일이었습니다. 왕텐싱은 그나마 자기 말을 잘 듣는 류건, 조샤빈, 천페이 등 3명을 이끌고는 작전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먼저 경찰복과 수갑들을 구해가지고 이 차려입고는 자신을 무장시킵니다. 그리고는 한 농가로 쳐들어가는데요. 경찰들 복장을 하고 있었으니 더더욱 눈에 뵈는 게 없었겠죠. 야야, 꿀치하고 뭐하니? 그리고 신분증 내놔봐라 라고 하면서 그냥 활개를 치며 쳐들어갔답니다. 어? 그러자 그 집 식구들은 억울했겠죠. 아니 지금 뭐하는 짓이요? 인민들을 위해 일한다는 경찰들이 아무 죄 없는 우리 인민들한테 이래도 돼요? 라고 하면서 이 시비를 따졌답니다. 그러자 왕켄싱은 피식 웃더니 뒷바망이를 한 대 날립니다. 쨍쨍거리지 말고 굴어라! 왜? 발 파이리니? 이어서 그냥 굳을 때까지 냅다 밟아 놓는 거죠. 이어 조용해지자 이 집안을 한번 훑었는데 100위엔밖에 없었답니다. 네, 그 시절이 농민들이 돈이 어디 있겠나요? 하지만 이 금액이 적은 건 문제가 아니었답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몇 집을 더 털어서 모으면 되지 라는 생각이었죠. 또 계속하여 연달아 똑같은 수법으로 이 두 집을 털었는데요. 그 효과는 아주 순리로 왔답니다. 피해자들은 경찰이 들이닥치니 그냥 찍소리도 못하고 당했던 거죠. 야들아 봤니? 이게 얼마나 간단하고 달달하야. 야야, 그 전에 펑묘지를 따라서 복면을 하고 또 생쇼를 했던 거는 이제 떠올리기도 싫다야. 자 가자! 그렇게 그들은 연속 보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나타나며 털고 털었답니다. 그러다 결국 꼬리가 길어 잡히게 되었으며 4명 중 3명이 잡히고 천페이라는 눈마가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놈도 1999년에 끝내 잡히게 되었고요. 왕텐싱 일당 4명은 그 뒤에 경찰복장을 하고 그냥 강도질한 사건만 불고는 펑묘지랑 전에 했었던 사건은 그냥 한 글자도 내뱉지 않았답니다. 결국 왕텐싱 일당 4명은 각각 11년과 12년씩 감옥형을 판결받았다고 합니다. 펑묘지는 모든 사실을 듣고는 겁나 열받았지 또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했답니다. 자신들을 불지 않았으니까 말이었죠. 이어 펑묘지는 이리 뛰고 저리 뛰어서 남은 4명의 멤버를 다 찾아냈답니다. 그 남은 4명
설명은 바로 이 띵하오, 수샤펑, 장젠과 거즈였었죠. 그제야 남은 이 네 명은 펑묘지를 따라 안전하게 돈을 벌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고 더더욱 끈끈하게 따르게 되는 거죠. 또 그렇게 펑묘지 지휘 아래서 이 몇 차례 작업은 끝나게 되었고 그들 수입은 빵빵하게 되었답니다. 그러자 또 그 중에 이 짱젠이라는 멤버는 이제 자기가 원하는 만큼 돈을 벌었고 마누라를 찾아 안정하게 살고 싶다고 퇴출하겠다고 했답니다. 그러자 펑묘지는 도끼 눈을 또 그래 뭐 만족했다면 됐다. 이젠 떠나도 되는데 니 하나만 기억해라. 니 만약 구매라도 이 정신을 놓고 잘못 니 나불나불 됐다가는 우리 중에 한 명이라도 살아남아도 니 그 전 가족을 묻어버리겠다 알았니? 네, 이렇게 펑묘지는 마음이 약해서 짱젠을 풀어주게 되었는데요. 전에 양태용 조직도 그렇고 짱쥔 조직도 그렇고 조직 퇴출이란 건 용납을 못했습니다. 다들 퇴출하면 이 죽인다 였었는데 펑묘지는 그냥 그렇게 풀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체 잡아두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풀어주는 게 좋을까요? 그 정답은 또 나중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멤버는 4명이었죠. 그렇게 4명이서 이 복면을 하고 계속 강도질을 하게 됩니다. 이어 1998년 1월이 되고 중국 최대 명절인 음력설이 거의 다가옵니다. 네, 그러자 강도 집단들도 휴가다 하고는 각자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그렇게 가족들과 푹 쉬고는 2월 13일이 되자 또 그들은 어슬렁 모여들었답니다. 하지만 그날에 이 거즈가 안 왔었고 딱 3명만 모이게 되었죠. 거즈가 안 와서 작업까지 밀릴 순 없겠죠. 하여 그들 셋이서 먼저 시작합니다. 그들 셋은 이 마을의 한 집을 찜하고는 밤이 되자 그 부근에 매복을 합니다. 네, 하지만 때는 언제입니까? 2월에 엄동설안이었었죠. 형님, 저 추워서 입 돌아갈 것 같아요. 먼저 치죠. 수샤펑이 와들와들 떨면서 얘기하자 사실 펑묘지도 참기 힘들었었답니다. 에라야 모르겠다 야 연장 챙겨라 가자. 그들은 이 복면을 하고 장갑을 끼고는 또 비수까지 꽉 거머쥡니다. 그리고 손전등으로 요 길을 털면서 그 집 담장을 뛰어넘는 거죠. 이어 들어온 띵윙하오는 그 집 마당에서 우연하게 나무 몽둥이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러자 그걸 집어들고 이 집 안으로 쾅 하고 쳐들어가는 거죠. 이 집에는 어른 두 명과 딸 두 명, 즉 총 네 명의 가족이 있었답니다. 그중 여자 주인이 먼저 그들을 발견하고는 도둑이다! 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러자 띵윙하오는 손에 몽둥이로 그냥 퉁 하고 내리깎고 또 미친 듯이 계속 두들겨 패자 조용해 놨답니다. 그러자 이때 웬 의자가 쌩 하고 날아오더니 그 띵윙하오의 머리에 딱 하고 부딪히는 거였답니다. 네, 그러자 이 무식한 뚱땡이 띵윙하오는 눈알이 돌아버립니다. 그리고 곁에 펑묘지와 수샤펑까지 이 합심하여 집안에서는 그냥 뚝딱뚝딱 했답니다. 네, 그 시꺼먼 집안에서 말입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이 분이 풀릴 때까지 두들겨 패고는 이어 집안 등을 켰답니다. 그러자 이 집안에는 온갖 그냥 난장판이 된 상태였었죠. 하지만 말입니다. 그 집안에 딸이 두 명이 있었다고 했었죠. 그 딸들은 15살밖에 안 됐었는데 이미 돌아버릴 대로 돌아버린 띵윙하오는 그들 보고 그냥 침을 개게 흘리는 거였답니다. 그리고는 위에 우통을 훌러덩 벗어버리고는 뚱뚱한 배를 이 출렁출렁 거리면서 그 두 딸한테 로 다가가는 거죠. 야, 그만해라. 간이 아직 아들이다. 펑묘지가 얘기를 했지만 이 띵윙하오는 무시를 하고는 그 여자애를 그냥 고닥 잡았답니다. 그러자 말입니다. 펑묘지는 쌩 하며 날아오더니 띵윙하오의 무릎을 콱 날리고는 자신이 비수를 그 띵윙하오의 입안에 집어넣습니다. 네, 그만해란 말이 아이들끼니. 아니, 저 하고 싶으면 저기 엎어져 있는 애미를 하던가. 네, 그러자 띵윙하오는 눈알을 희번덩 거리면서 야, 내 아무나 다 잡아먹는 줄 아니? 나도 보는 눈은 있다 아이가 라고 얘기하는 거였답니다. 그래, 그럼 저 여자애들은 놔두고 내 여자를 잡아먹어라. 어떻게 그럼 되니? 에? 어떻게 모든 인간성을 다 버린 이 펑묘지가 그 얼굴도 모르는 두 여자아이를 위해 이 정도로 해줬을까요? 네, 나중에 펑묘지가 경찰에서 진술하기를 그 두 여자애는 엄청 예뻤는데 갑자기 자신이 그 금방 태어난 딸 같아 보여서 그랬다고 합니다. 만약 그때 띵윙하오가 넣으라고 했었더라면 아마 즉시 죽여버렸을 거라고 얘기했답니다. 물론
그 뒤에 이 띵위허도 정신을 차리고는 정말로 뭐 형수한테 어쩌지는 못하겠죠. 이렇게 77명을 죽인 악마 중에 악마도 인간 최저의 양심인 그 부친으로서의 책임감은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아쉽게도 그 집 남자 주인은 목숨을 잃었었고 이렇게 그들이 첫 번째 살인이 이루어지게 되었답니다. 야들아, 우리도 모르게 이제 살인자가 되었구나. 이제 잡히게 되면 우리 같은 백도 없는 것들은 무조건 총살이다. 왜 한 명을 죽여도 총살이고 100명을 죽여도 총살이다 이 말이다. 이렇게 된 이상에는 100명을 죽이면서 돈이나 그냥 왕창 벌고 여기를 뜨자. 그래, 니네 생각은 어떠야? 네, 사실 그들도 어떡할 방법이 없었겠죠. 사실 이때 이 경찰들이 제대로 수사하고 빡세게 잡았더라면 아마 막을 수도 있었겠는데 아쉽게도 그 산시성 경찰서는 그러지를 못했답니다. 이어 전 중국을 그냥 발칵 뒤집을 최대 사건들이 시작되는데요. 네, 나머지 이야기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이지! 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이 펑묘지 일당은 처음으로 사람을 죽이게 되었고 또 이어 이렇게 된 이상은 그냥 아주 막 나가기로 마음 먹었답니다. 그리고는 또 들가서 뒤엎을 목표집을 물색하였는데 하지만 그날에는 오른팔인 띵윙허가 안 나왔었고 펑묘지는 수샤오핑과 거우즈만 데리고 나갈 수밖에는 없었답니다. 그렇게 다니고 다니다가 이 목표를 잡은 그들은 그 엄동설안에 와들와들 떨면서 새벽 3시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이어 때가 되자 담장을 뛰어넘어 들어가는 겁니다. 이 집주인은 이름이 짱첸수어라고 불렀는데 이 집에서 또 어이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네, 이어서 이 조용하게 안방에까지 들어가자 그 집은 애들은 없고 부부 한 쌍만 있었답니다. 자, 이런 곳에 식은 죽 먹기지야. 펑묘지는 성큼성큼 다가가서는 발로 그 짱첸수어의 가슴을 꽉 딛습니다. 그리고 손전등으로 그 짱첸소의 눈에 딱 대고 비추는 거죠. 그러자 뭐지 하고 그냥 짱첸소가 부시시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어 펑묘지는 짱첸소의 입안에다가 또 비수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자 형님들 이게 대체 뭔 일이요? 아니 왜들 이러시는 겁니까? 예? 라고 짱첸소는 당황해합니다. 네, 그러자 펑묘지는 피식 웃으면서 야, 니 무슨 일인지 몰라서 묻니? 어? 말해봐라, 왜 그랬니? 왜서 그분한테 그랬는가 말이다 하고 그냥 잡아먹을 듯이 묻습니다. 그러자 짱첸소는 당황해합니다. 에? 뭘요? 그분이라면 누굴 말씀하신 거요? 나 누구한테 미안한 짓을 한 적이 없는데요? 네, 그랬겠죠. 펑묘지는 나중에 경찰이 수사를 진행할 때 짱첸소와 원수를 진 사람이 보내서 이렇게 한 걸로 위장을 하려는 거죠. 펑묘지는 이렇게 사소한 것들에 신경을 써서 경찰들이 그 수사를 이리저리 피했다고 합니다. 이어 연기는 이만하면 됐고 이 밧줄로 묶어놓고는 집안을 구석구석 털어봐야겠죠. 그러자 헐, 5,500위엔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야, 니 돈이 많으나구나 야. 좋다야, 우리 오늘은 이것만 갖고 간다. 근데 니 다음에 또 그분한테 깝치기만 하면 그때는 돈이 얼마 있어도 너를 못 살린다. 알았니 몰랐니? 네, 그렇게 윽박질러 놓고는 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집안을 다시 한번 더 샅샅이 훑어보게 됩니다. 또 혹시라도 뭔가 나올까 하는 생각의 말이었죠. 그러자 이때 부하 거우즈가 또 바보 같은 짓을 해댑니다. 그날 C카드를 들고 있었던 거우즈의 그 두 눈에는 짱첸소의 손에 묶여져 있던 끈이 조금 허술해진 게 보였답니다. 그러자 거우즈는 뭐 아무런 생각도 없이 덜렁덜렁하고 짱첸소한테 다가갑니다. 이어서 이 바보 같은 놈은 글쎄 자신이 C카를 짱첸소의 땅바닥 앞에 그냥 척 놓았답니다. 이어 짱첸소의 밧줄을 다시 묶으려 했는데 그러면 이걸 다시 묶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풀어야겠죠. 거우즈가 그 밧줄끈을 풀자 짱첸소는 얼싸조타하고 거우즈의 그 땅바닥에 놓여진 시카를 확 잡았답니다. 아하, 이제 칼을 잡은 건 내다. 어째 달리게. 짱첸소는 이건 뭐지, 이게 아닌데 하고 멍해서 바라보는 거우즈를 향해 그냥 시카를 확 날립니다. 그러자 어이쿠, 거우즈는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며 바로 냅다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그러자 신이 난 이 짱첸소는 더더욱 기세 등등해하죠. 어나야, 또 어나야, 니야. 짱첸소는 곁에 있던 수샤오핑한테 달려듭니다. 사실 수샤오핑이 이 손에 든 건 작은
비수여서 긴 시카를 갖고 있었던 짱첸수와의 싸움에서는 불리하겠죠. 하여 수쇼핑도 이 칼춤을 추면서 도망을 갔고 허묘진은 몸에 칼도 없었으니 당연히 함께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도망친 뒤에 허묘진은 한숨을 푹 하고 내쉽니다. 아이고, 내 하다하다가 이렇게까지 쪽팔렸던 적은 없었다. 내 오른팔인 띵위 허만 있었더라면 뭐 이런 개망신까지 당하겠니? 허묘진은 꺼우즈를 째려보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우둔한 눈만 때문에 진짜 큰일을 그르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어쩔 수가 없었겠죠. 그나마 돈은 5천 위엔이나 챙겼으니 너무 억울하지는 않았답니다. 이 돈을 두둑하게 챙겨봤자 꼬우즈는 또 신이 납니다. 형님에 우리 내일도 하기쇼. 이게 정말 달달한다 에 라고 신나하자 펑여지는 피식 웃으면서 무시했다고 합니다. 내 오른팔 띵윙 허가 없이 니들만 갖고는 내 안심이 안 된다 이거였죠. 펑여지는 며칠 동안 띵윙 허가 합류하기를 기다리며 한 가지 중요한 물건을 준비합니다. 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손에 맞는 돼지잡이 칼이었답니다. 손에 맞는 무기가 없었으니 저번에처럼 쫓겨나는 신세를 면하지 못했죠. 이제껏 써왔던 무기들 중에서 그래도 어렸을 때 이 갖고 놀았던 돼지잡이 칼이 제일 마음에 들었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1회에서 나왔잖아요. 엄마랑 이 동량을 하러 다니다가 우연히 돼지잡이꾼 집에 들어갔을 때 말입니다. 그렇게 부근에 이 대장장이한테서 돼지잡이 칼을 하나 맞추자 드디어 띵윙허도 합류하게 되었답니다. 그래, 내 오른팔 띵윙허가 왔으니 내 또 뭔 걱정이 있겠니? 야들아, 가자! 펑묘진은 세 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좀 떨어져 있는 한 농가로 쳐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집주인은 이름이 펑진량이라고 불렀는데 68세였다고 합니다. 이 펑진량은 혼자서 살고 있었는데 네 명이 복면을 한 악마들이 들이닥친 거였죠. 펑묘진은 새로 뽑은 돼지잡이 칼을 막 휘달리며 멋있게 들어왔는데 에? 뭐야? 노인네 혼자야? 이거 싱거워합니다. 그렇게 손쉽게 이 노인네를 밧줄로 묶어버리고 그들은 또 집안을 샅샅이 뒤졌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집은 진짜 대박이었다고 합니다. 그새 전 재산이 3위엔, 즉 한화로 500원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강도 4명은 빡쳐서 그냥 개고소고 하면서 그냥 온갖 욕들을 다 하였죠. 하지만 말입니다. 그중 거우즈는 너무나도 흥분을 한 나머지 복면을 벗어서는 땅에 미쳤다고 합니다. 이어 그걸 본 펑묘진은 너무나도 당황했겠죠. 하여 혹시라도 이 펑진량이 보나 하고 돌아보니 그 펑진량은 눈을 꿈벅꿈벅 하면서 거우즈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아이고, 거우즈야, 거우즈 똥이야. 펑묘지가 소리 지르자 거우즈는 멍해 있었고 그걸 본 수쇼핑이 재빨리 거우즈한테 복면을 씌워줬답니다. 아니다, 이미 늦었다. 거우즈야, 네 직접 저 노인을 처리해야 되겠다. 펑묘지는 거우즈한테 자신이 돼지칼을 건네주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제일 소스라쳐 놀란 건 다름 아닌 펑진량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형님들 왜 이러십니까? 저는 두 눈이 뚫려있다 보니까 그냥 보게 된 건데 아니 왜 제가 죽어야 됩니까? 우리 좀 시비를 좀 제대로 따지기쇼 라고 애원해봤지만 소용없었답니다. 펑묘지와 다른 두 명은 거우즈를 싸늘하게 쏘아봅니다. 그 뜻인즉 네가 노인네를 끝내지 못하면 우리가 너를 끝내겠다는 뜻이었죠. 이어 거우즈는 두 눈을 찔끔 감고는 돼지칼을 휙 날려보지만 그 펑진량은 그냥 살짝 긁히고 멀쩡했답니다. 어이, 네 제대로 아야겠니? 어? 곁에 다른 멤버들이 이 욱하자 거우즈는 또 와들와들 떠는 손으로 칼을 날립니다. 하지만 펑진량은 또 아프기만 하고 멀쩡했답니다. 야, 이 XX야! 아니, 하려면 좀 한 방에 제대로 해라, 야, 이놈아! 네, 그러자 피해자 펑진량이 더더욱 욱해놨답니다. 사실 찍을 듯 말 듯 그 은손질을 해대는 공포가 제일 컸던 건 펑진량이겠죠. 펑묘진은 이어 곁에 수건으로 이 펑진량의 얼굴을 싸맵니다. 어때야? 이래 되니? 만약 이래도 못하면 그때 가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겠다. 알았니? 이어 더 이상 이 어쩔 수가 없게 된 거우즈는 이 일을 악물고는 펑진량을 끝내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그번 작업도 이 무난하게 끝났지만 펑묘진은 거우즈에 대해 그냥 더더욱 의견이 많아지게 되었답니다.
저 맨날 짐만 되는 눈말을 어떡하지? 펑효진은 그렇게 꼬즈를 벼르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이때에는 정월 대보름이 거의 다가왔으니 밤에 달빛이 너무나도 환해서 작업하기 적합하지 않았답니다. 야들아, 또 정월 대보름인데 각자 집에 가서 푹 쉬고 명절이 끝나면 다시 보자. 네, 얘네는 뭔 강도 집단이란 놈들이 빨간 날에는 다 쉬고 뭐 공무원이네요? 그렇게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휴식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자 펑효진은 고향에 내려갔다고 합니다. 이 아들이 이제 장사를 잘해서 잘 샀구만. 땅도 사놨고 소도 하나 사놨는데 가서 구경 한번 합소 라고 합니다. 그러자 펑효진 모친은 기분이 좋아서 아들을 따라서 그의 집으로 가봅니다. 그러자 2층짜리 으리으리한 이 별장 같은 집에 또 6,000평 되는 넓은 논밭에 그리고 또 근실한 소까지 우리 아들이 성공했네 성공했어 라고 뿌듯해합니다. 이어 어렸을 때 그 자기를 따라 맨날 동냥을 했었던 아들이 또 이렇게 성공하게 되니 펑묘지 모친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펑묘지 모친은 어떻게 상상이나 해봤겠나요? 사실 이 많은 돈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과 바꿔왔는지 말입니다. 펑묘지는 여러 일꾼들을 모집하여 자신이 모친과 함께 그 땅을 다 일궈냈다고 합니다. 이어 또 가족들과 이 달달한 시간을 보내고는 드디어 작업할 시간이 됐었죠. 그들 넷은 이번에는 한 담장이 엄청 높은 이 집을 짐하게 되었답니다. 대체 집에 돈을 얼마나 많이 쌍겨놨길래 담장을 저렇게까지 높게 짓다니? 펑효진은 그 안에 돈이 엄청 많을 거라고 확신했답니다. 하지만 담장이 너무 높아서 이 뛰어넘기는 힘들었기에 또 펑효진은 전에 썼던 수법을 씁니다. 그건 바로 펑효진 두더지 재간을 다시 활용하는 거죠. 인간 두더지라고 불리우는 펑효진은 땅굴을 그냥 푹푹 파고 그냥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안에서 이 대문을 열어서 부하들을 들여보내는 거죠. 이 집 안으로 들어가보려고 하니 헐, 그 집안 자물쇠도 엄청 탄탄한 거였답니다. 야야, 저기 저 나무 패는 도끼를 좀 갖고 오나. 이어 띵윙 하오가 이 길고 큰 도끼로 확 하고 내리찍자 띵 하고 소리만 컸지 문 열쇠는 끄떡 없었답니다. 그러자 띵윙 하오는 또 연속 몇 번이고 띵띵띵 하고 문 열쇠를 향해 내리까는 겁니다. 하지만 이때 어이, 니네 뭐하는 놈들이야? 어? 지금 뭐 죽을라고 환장하는 거니? 라고 집안에서 이 쩌렁쩌렁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였답니다. 하지만 띵윙허 일당은 뭐 그러든지 말든지 콧방귀를 뀌면서 무시를 하는 거죠. 또 그렇게 계속 문 열쇠를 향해 내리가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이 안에서 벌컹 하고 열리는 겁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문 안에서는 엄청 크고 이 우람진 몸통이 척 나오는 거였답니다. 어? 이게 뭐지? 하고 위로 올려다보니 이 키가 190은 돼 보이는 엄청난 덩치 나그네가 뚱기적뚱기적 하며 걸어나오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마치 한 개의 큰 산 같아 보였다고 합니다. 어이, 어디서 이런 피레미 같은 난쟁이 놈들이 쳐들어왔니? 어? 뭐, 감히 내한테서 강도질하자고? 그 쩌렁쩌렁한 천둥 번개 같은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띵윙하우 일당은 그냥 완전 쫄았답니다. 여 제일 앞에 서 있었던 그나마 덩치가 제일 큰 띵윙하우도 도끼를 그냥 버리고는 냅다 도망치는 거였답니다. 그러자 뒤에 서 있었던 수쇼핑과 거즈도 덩달아 그냥 꼬무니를 내빼는 거죠. 이 집 주인은 이름이 리원파라고 불렀는데 이 키 190의 뚱뚱한 몸매를 갖고 있었으니 키 157 좌우 되는 그 펑묘지 일당한테는 그냥 큰 산처럼 보였던 거였답니다. 문을 내리까는 소리를 들은 리원파는 창밖을 내다보니 아니 뭐 몇 명의 그냥 쬐꼬만 피레미들이 보였답니다. 하여 리원파는 지 덩치를 믿고는 무기도 없이 그냥 문을 덜컥 열어버린 거였죠. 부하 3명은 이 걸음 하나 살려라 라고 도망쳤지만 펑묘지는 혼자서 척 남아있습니다. 덩치 좀에 뭐 어째? 그래봤자 다들 두 어깨에 이 대가리 하나를 받들고 있는 신세인데 내가 왜 니를 무서워해야 되는데? 네, 그리고 또 그 덩치남을 자세히 관찰하니 손에 무기도 없는 거였답니다. 이어 펑묘진은 손에 돼지잡이 칼을 꽉 거머쥐고는 그 집안으로 들이닥칩니다. 이어 집안에서는 또 한참을 뚝딱뚝딱 거리는 거죠. 그러면 이 두목이 이렇게 혼자서 싸우고 있는데 나머지 세 명의 부하는 어땠을까요? 한참 도망치던 그들 셋은 펑묘지가 안 따라오는 걸 발견합니다. 어? 뭐야? 이 근영님이 혹시 잡힌 거 아야? 야야!
빨리 가보자. 이어 그들은 또 부랴부랴 돌아서 가봤답니다. 리윈팡이 집에 도착하여 문을 열어보자 헐, 그 안에는 그냥 난장판이었다고 합니다. 물건들도 그냥 다 크고 작고 풍비박살 나 있었고 아주 사투를 벌인 흔적이 그냥 이리저리 가득했답니다. 띵윙허 3명은 혹시라도 모르니 비수를 으스러지게 꽉 잡아쥐고는 또 반짝 긴장한 채로 요 안으로 한 걸음 두 걸음 들어갑니다. 어 왔니? 자 니네 나를 두고 그냥 갔는가 했는데 그래도 다시 찾아왔다. 온 얼굴이 그냥 시뻘겋게 물든 펑묘지가 그들을 반기는 겁니다. 이어 그의 곁에는 엄청난 덩치 리위팡이 쓰러져 있었답니다. 어이 니들은 왜 도망치니? 어? 뭐 덩치만 크면 센가 하니? 만약 이 덩치 눈마가 깨어나서 내 무기를 야를 줘도 그래도 이기는 건 내다. 왠지 아니? 나는 야를 죽일 수 있어도 야는 법이 무서워서 나를 죽이지 못하거든. 그게 바로 일반인들과 우리와의 차이점인 게다. 알았니? 네 그렇게 그번 사건을 통해서 펑묘지는 이 부하들이 절대적인 신임을 얻게 되었으며 더더욱 끈끈하게 따르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똘똘 뭉쳐서 이 작업을 잘해 나가던 펑묘지 일당 조직원들 사이에 어느덧 자기도 모르게 금이 가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면 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 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꺼우즈는 두 번이나 바보 같은 짓을 저질러서 그 조직 인원들을 위험에 빠뜨렸었는데 펑묘지는 하여 이놈을 그냥 벼르고 벼르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구회샹이 펑묘지가 보고 싶어서 찾아왔다고 합니다. 사실 이 둘은 부부관계가 항상 좋았는데 이 펑묘지 팔짱을 끼고는 음식점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어? 그 음식점 안에는 이 낯익은 등짝이 보이는 거였답니다. 저게 누구지? 라고 자세히 보니까 그건 꺼우즈였었죠. 펑묘지는 또 짜증이 그냥 확 올라왔지만 딱히 다른 음식점도 없었고 해서 그냥 눌러 앉았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이미 술에 떡이 되어 있었던 꺼우즈는 야 니네 펑묘지 집이 어딘지 아니? 어? 내가 이 저번에 설에 가만히 뒤따라 가봤거든. 그게 이제 가네 집이 후베이성이 쩌우샹이란 곳에 있더라. 라고 그냥 히히닥닥 거리는 거였답니다. 뭐? 그러자 펑묘지 얼굴은 삽시에 일그러져 졌으며 입맛도 싹 사라집니다. 뭐야 저는 막 나를 미행했었다고? 내 저런 비열한 놈을 진작에 그냥 처리했어야 되는데 대체 이 사실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나불거렸을까? 펑묘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냥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사실 이런 강도질로 이 벌어먹는 놈들은 자신이 그 집주소는 항상 비밀로 해둬야 되는데 꼬우즈 이놈이 다 이렇게 불고 다녔던 거였답니다. 펑묘지는 구회샹이 손을 잡고는 당장에서 그곳을 뜹니다. 물론 술에 쩔어 있었던 꼬우즈는 펑묘지가 왔다 간 사실을 모른 채로 말입니다. 이어 펑묘지는 당장에서 띵위허와 수쇼핑을 불러서 얘기를 나눕니다. 야들아 꼬우즈 그는 막 그거 아이디겠더라야. 아니 걔가 집을 털러 다닐 때 자꾸 지 호주머니에 슬슬 따로 챙기는 건 뭐 그렇다 치고 요번에 아주 제대로 우리 뒤통수를 치며 다니던데 그 저번에 우리 사람을 죽인 거 있제야 아주 그냥 동네방네 소문 다 내고 다니더라야. 아까 술 처먹고 우리가 사람을 죽였다고 요 나불나불 대는 거 내 두 눈으로 똑바로 봤다. 뭐? 그러자 띵윙하와 수쇼핑도 바짝 긴장합니다. 형님의 가를 어떻게 하면 좋소? 아니 작업할 때도 도움은 아니 되고 이 걸리적거리기만 하는 놈이었는데 더 이상 이렇게 나불대고 다니면 우리도 위험해지는 게 아니오. 그냥 끝내버립시다. 네 사실 꼬우즈가 얘기한 건 펑묘지 집주소였는데 펑묘지는 다른 두 명이 부하들 지지를 얻기 위하여 이 살짝 바꿔서 얘기를 한 거였죠. 그러자 오케이 그렇게 잡아야 할 명분도 없고 펑묘지는 작전을 세웁니다. 그들은 여샹춘이란 곳이 그 한 집을 찜하게 되는데요. 수쇼핑이 담장을 뛰어 넘어가고 이 펑묘지는 돼지 칼을 잡고 그냥 막 달려 들어가자 그 집 사람들은 완전 기겁하였다고 합니다. 그 집에는
그때는 한 쌍이 부부가 있었는데요. 너무나도 놀라서 그냥 잽싸게 웅크리고 앉아서는 두 손으로 이 머리를 꾹 잡고 수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고개도 안 쳐들고는 그냥 살려달라고만 그냥 연속 빌었답니다. 그러자 이때 그 집에 한 서너 살 되는 아들놈이 하나 있었는데 쥐가 마렵다고 징징댔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두 부부는 쥐가 살겠다고 그냥 머리도 안 쳐들고 그냥 바짝 엎드려 있었답니다. 어이, 니네 아들이 쥐가 마렵다죠? 어? 어이, 에라이, 됐다. 내가 도와주지. 이 범여지는 그들이 어린 아들을 이 안아서 쥐까지 불러주면서 싸게 하였답니다. 니네 오늘의 용 협조적이다, 야. 좋다, 야. 니네 오늘 살았다. 범여지 일당은 집안을 또 한참 뒤지자 300위엔이 나왔고, 그냥 그걸로 만족하고 철수하려고 했답니다. 하지만 이때, 어이 꼬우즈야, 거기 경유통이 보이지? 그걸 니 꼭 안고서 따라와라, 알았니? 에? 저 검고 이 찐득찐득하고 돈도 안 되는 거 왜 들라고 하지? 라고 꼬우즈는 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그러자 펑묘지는 피시 웃으면서 어? 어따 쓰냐고? 그 좀 이따가 이 개를 잡아서 튀기는 데 써야 되니까 중요한 게다. 그러니까 잘 갖고 오라, 들어? 에? 그러자 꼬우즈는 또 오늘 회식해서 이 개를 잡아먹는 날이구나 라고 생각하고는 또 신이 났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이 우둔한 꼬우즈는 또 그 말귀를 뭐 하나 쳐먹었다고 합니다. 이 중국어로 꼬우즈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요, 꼬우는 개를 말하고 이 즈는 보통 자식 혹은 뭐 새끼를 말합니다. 꼬우즈라는 호칭은 이놈이 얼마나 개처럼 살았으면 지어줬을까요? 근데 이 경유를 개를 잡기 위해 쓴다면 어디에 쓰겠나요? 네, 그래도 꼬우즈 이놈은 그냥 뜨끈뜨끈한 개고기 얼큰한 고량주를 마실 생각이 아주 신이나 콧노래까지 흥얼흥얼 그렸답니다. 야야, 오늘 작업도 끝났으니 급하제타, 좀 쉬었다 가자. 그렇게 그들은 아까 작업한 곳에서 2km 좌우 떨어진 한 수림 속에서 좀 쉬었답니다. 이 범여지는 수쇼핑한테 눈짓을 보내자 수쇼핑은 장갑을 척 끼고는 주위에서 이 돌멩이 하나를 큼직한 걸로 잡아듭니다. 이 꼬우즈한테로 다가가자 이 꼬우즈라는 이놈은 아직도 경유통 옆에 그냥 딱 앉아서는 콧노래를 흥얼흥얼 거리고 있었답니다. 이어 퉁 하는 소리와 함께 꼬우즈는 그냥 단방에 꼬꾸라 지는 거죠. 이어 또 연속 몇 번이고 이 내리까자 반응이 없었답니다. 야, 가 옷 다 벗기고 반듯하게 눕혀라. 이어 펑묘지는 꼬우즈가 힘들게 안고 온 그 경유를 그의 몸에다 불을 그냥 확 질러버렸다고 합니다. 이 꼬우즈는요 나중에 끝까지 신분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놈입니다. 중국 사천지방 언어를 쓰고 있었으니 사천사람인 거는 같았는데 이 얼굴이 너무나도 심하게 타서 오늘까지도 진짜 신분이 밝혀지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꼬우즈를 보내고 나서 펑묘지는 다른 두 명을 데리고는 다음 타켓 목표를 세우려 하였답니다. 하지만 수쇼핑과 띵윙하우는 멍해서 정신은 다른 데 있었답니다. 그렇게 함께 작업해온 자신이 동료가 그렇게 가는 걸 보고는 나중에 자신도 어쩌면 그런 신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이었죠. 그렇게 부하들 사기가 이 바닥에 떨어졌으니 아니면 뭐 요즘 한창 농사일이 바쁠 때인데 우리 각자 고향에 가서 일 보는 게 어떠야? 라고 물었답니다. 그러자 두 부하는 오케이 했었고 그들은 이 7월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묻습니다. 야 종이다, 이제 벌써 6회째인데 이제 사람이 몇 명이 죽었니? 이런 속도면 뭐 장편으로 가는 거니? 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 아니랍니다. 얘네가 지금까지는 사람을 죽일 필요가 없으면 이 죽이지 말자 이런 성격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아니랍니다. 그렇게 흩어지게 된 띵위하와 수쇼핑은 한 가지를 느꼈답니다. 아, 자신들은 이 강도질에 이미 박혀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실을 말입니다. 농사일은 하기 싫지, 또 다른 손재주도 없지, 뭐 돈이 나올 구석이 없었던 거죠. 그렇게 띵위하와 수쇼핑은 7월이 되기를 고이 기다렸었고 이제부터 작업이 시작되게 되면 진짜로 그냥 돈만 왕창 벌려고 벼르고 또 벼렀답니다. 드디어 7월 1일이 되자 그들은 그냥 부랴부랴 모이게 됩니다. 이제 자신들이 선택한 길인 이상 이들은 죽기 살기로 작업에 뛰어들겠죠. 펑묘지는 또 한 집을 눈독 들였으며 그들은 새벽 3시까지 기다렸다가
쳐들어갑니다. 이 담장을 뛰어넘어 들어가 보니 그 안에는 집이 두 채가 있었답니다. 야들아, 이제부터 잘 들어라. 내가 저 서쪽 집을 맡을게. 니네들은 동쪽 집이 그 문을 깨부숴라. 그리고 내가 서쪽 집을 다 해결하고 다시 니네 동쪽 집으로 지원하러 갈게. 오케이? 이 범여지는 왼쪽 집이 그 문 뒤에 바짝 숨어서는 돼지잡이 칼을 꽉 금어줍니다. 그리고 저 멀리 그 동쪽 집 문 앞에 도착한 띵윙하오가 망치를 척 빼듭니다. 그리고는 집문 열쇠를 향해 탕탕 하고 그냥 내리까는 거죠. 어? 뭐야? 니들 뭐하는 거야? 곁에 방범창을 설치해놓은 그 창문이 드르륵 열리면서 얘기가 울려 퍼집니다. 어? 뭐하러 왔냐고? 돈을 좀 빌려 쓰려고 왔다. 그러니 문을 빨리 좀 열어봐라. 수쇼핑이 그쪽으로 다가가서 얘기하자 안에서는 그냥 애기 울음소리에 어른들 고함 지른 소리까지 그냥 아주 북적북적하였답니다. 그런데 이때 애비야, 뭔 일이 있냐? 하고 그 서쪽이 집이 열리는 거였답니다. 이어 그 집에서는 한 70은 돼 보이는 할아버지가 이 걱정되어 나와 보는데 그 할아버지는 상상도 못했겠죠. 지금 자신이 뒤에는 그중 가장 살벌한 놈이 지금 내복해 있다는 사실을. 홍여진은 뒤에서 그 할아버지를 단칼에 처리하고는 또 재빨리 집 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그 집안에는 할머니 한 분밖에 없었답니다. 오케이, 뭐 또 시금주 먹이겠죠. 그 할머니도 보내버리고는 또 급급히 집에서 나옵니다. 이 동쪽에 있었던 띵윙하와 수쇼핑을 지원하기 위해서였죠. 이것도 돼지 칼을 잡고 허둥지둥 달려가 보니 그쪽은 쉽지는 않았답니다. 이 집에는 29살이 캉쥔펑이라는 늑마가 있었는데 한참 그냥 집안의 물건들을 이 바깥으로 내다 버려서 띵윙하와 수쇼핑이 접근 못하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답답해 나섰던 그 둘 곁에는 두목인 펑묘지가 도착한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자, 던진 물건 다 던지면 그때 뭐 어쩔 건데? 라고 펑묘지는 콧방귀를 뀌면서 담배 한 대를 물고는 또 불을 지폈답니다. 그렇게 한참을 쥐어 뿌리고 나자 캉쥔펑은 펑묘지 말대로 이제 손에 잡을 게 없었답니다. 어? 끝났니? 그래, 수고 많았다야. 어차피 갈 건데 뭘 그리 고생하니? 어? 내 편안하게 보내줄게. 이리 오라. 이어 그들 세 명은 함께 달려들어서 그 캉쥔펑을 해결하는 거죠. 그러자 그걸 보고 있었던 캉쥔펑이 와이프는 그냥 겁에 질려서 와들와들 떨면서 애들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했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자세히 보니 헐, 11살, 7살, 5살 요만큼 돼 보이는 어린이 세 명에 또 20개월 되는 애기까지 있었답니다. 뭐? 애들을 살려달라고? 그러면 고분고분하게 투항을 했어야지. 이게 뭐야 이게? 이제 늦었다 하면서 그 다섯 명을 모두 다 찔러 죽였다고 합니다. 나중에 경찰들은 펑묘지한테 왜 20개월 되는 애기까지 죽였나고 물어답니다. 그러자 펑묘지는 애기를 왜 죽였냐고? 그건 내 가를 도와준 게다. 야, 너네 잘 생각해봐라. 부모 형제 다 죽었는데 이 혼자서 살아남으면 뭐하니? 가 나중에 인생이 얼마나 고달퍼지겠니? 그래서 그런 쓸쓸한 인생을 내 끝내줬으니 내가 걔를 도와준 게지, 아이 그래야? 라고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네, 이 캉쥔펑이 가족은 8명이 몰살당하게 되었으며 전체 펑묘지 사건들 중에서 제일 비참한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이 집에서 금전은 얼마나 챙겼는지 안 나와있지만 또 뜻밖 밖에도 엽총 한 자루를 찾아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한테는 총 따위는 필요하지 않겠죠. 그렇다고 버리기는 그렇고 해서 집이 뒷산에 묻어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뒤에 펑묘지 일당은 어땠을까요? 이번 사건을 통해서 더더욱 그 인간이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악마로 변해가는 겁니다. 그리고 전에는 웬만하면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었는데 이제 가차하면 그냥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허영심에 들어찬 그들은 이 범죄 현장에서 자신들만의 흔적을 독특하게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면 얘네는 대체 어떤 끔찍한 흔적을 만들게 될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 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이 펑묘지 일당은 자신이 동료인 꺼우즈도 죽이고 또 한 집안이 8명을 그냥 몰살시켰잖아요. 이어 그들은 사람을 죽이는 데 대해서 한치 거리낌도 느끼지 못하기 시작하였답니다. 이어 때는 1998년 7월 23일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때까지도 목표를 못 잡고 막 헤매고 다녔었는데 에?
그들 앞에 집에서는 한 남자가 달려 나와서 이 마당에 있는 바깥 화장실로 막 들어가는 게 보였답니다. 웬만큼 급했던 게 아니었었죠. 이어 그 집을 자세히 보니 이 집은 단장도 별로 높지 않았고 했으니 그 작업을 하기에는 딱이었겠죠. 성묘진은 잽싸게 그 담장을 뛰어넘어서는 그 바깥 화장실 쪽으로 걸어갑니다. 그러자 나머지 두 명은 그 열린 문으로 집안을 치러 들어가는 거죠. 금방 이 나와서 화장실로 들어간 남자는 쇠하이량이라고 불렀었는데 이 집에서 둘째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30대 초반이었는데 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웅크리고 앉았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전에 다들 그 수세식 화장실이 없었을 때 집마당에는 나무로 만들어진 그 허술한 부세식 화장실들이 많잖아요. 이 범여진은 화장실 문을 열고는 뭐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웅크리고 앉아있는 그 쇠하이량을 향해 돼지칼을 날렸답니다. 이어 몇 초 동안 그 안에서 퉁퉁 하는 소리가 나는 또 범여진은 아주 태연자약하게 화장실에서 나옵니다. 범여진 사건들 중 77명이 그 피해자들 중에서 이 쇠하이량은 제일 더럽게 죽었었는데요. 나중에 바로 그 부세식 화장실 구멍 안에서 시체를 찾아내게 되었답니다. 그러면 이때 띵위 하와 그 두 명 쪽은 어땠을까요? 그 둘이 집안으로 쳐들어가자 이 안에는 쇠하이량의 형과 형수가 있었답니다. 어? 니네 뭐야? 쇠하이량의 형은 그 자기 곁에 있었던 유리 재떨이를 잡아서 막 달려들어 보지만 아쉽게도 또 상대가 안 됐답니다. 그렇게 쇠하이량의 형을 엎어버리자 곁에 형수는 더더욱 쉬웠겠죠. 즉시 그렇게 끝내버리고는 또 집안을 훑습니다. 네, 하지만 이 집에서의 수입이 별로 이상적이지 않았는지 범여지 일당은 또 다른 집을 찾아 헤맸답니다. 이어 뭐 멀리도 안 가고 바로 그 부근에서 제일 홀로 떨어진 집을 하나 찾아갖고 쳐들어가는 거죠. 때는 이미 새벽 3시쯤 되었었고 그 집 식구들은 그냥 잠에 푹 꼬라 있었답니다. 이 집 주인은 이름이 양진빙이라고 하는 장사꾼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침 그날 장사가 잘 돼서 이 집안 식구끼리 술을 한 잔 얼큰하게 해서 다들 취해서 잠들었던 거죠. 나중에 범여지 말대로라면 너무나도 취해서 어버가도 모를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양진빈과 그의 와이프 그리고 동생까지 이 세 명은 자다가 그냥 봉변을 당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이어 또 집안을 샅샅이 수색해보자 2천여 위엔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 그래 야 이쯤 돼야 퇴근하지 야. 근데 내 이 경찰놈들한테 숙제를 하나 남겨야 되겠다. 범여지는 그 집에 TV를 들어서 살짝 움직여놨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건 또 뭘 위해서였을까요? 네, 바로 경찰들로 하여금 이번 건은 이 집 식구들과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 이 한 짓으로 착각하게 한 거랍니다. 결국 범여지 뜻대로 이 사건은 계속 미궁으로 빠져있다가 나중에 범여지가 잡힌 뒤에 또 범여지가 스스로 이 사건을 자백한 뒤에야 풀렸다고 합니다. 이어 범여지는 또 어떤 수작을 부려냐면 만약 한국으로 치면 이 한 개 구에 다섯 개의 구가 있다면 그중 네 개의 구에서 사고를 친답니다. 그러면 경찰들로 하여금 그 사고를 안 친 곳이 바로 이놈들이 고향이라고 판단하게 하고 또 그곳을 중점적으로 수사하게 유인했답니다. 네, 참으로 얍삽한 놈들이었죠. 그렇게 그곳을 다 헤집어 놓고는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때는 8월 2일이었답니다. 범여지 일당은 또 한 집을 눈독 들였는데요. 이 집은 또 담장이 엄청 높았답니다. 그들이 이때까지 경험에 의하면 이런 집에는 무조건 돈이 많았었죠. 오케이! 오늘은 이 집을 한번 먹어보자! 니네 밖에서 막이나 잘 보고 있어라! 내 들어가서 대문 열어줄게! 범여지는 또 삽과 곡괭이로 이 땅굴을 파기 시작하는데요. 한참을 그렇게 파고 들어가니 또 글쎄 그 집 사람들이 깨어났다고 합니다. 네, 이거 발각되고 만 것이었죠. 어? 이건 깜짝 놀란 범여지는 땅굴에서 나와서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답니다. 많이 아쉽지만 일단 다른 집을 노릴 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겠죠. 범여지는 자신이 도망친 게 납득이 안 됐었는지 또 높은 담장이 집만을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이어 드디어 한 집을 찾아서 이 땅굴을 파고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아무 문제 없이 들어왔답니다. 이 집 주인은 이름이 짱우이 싱이었는데 그해 64세였다고 합니다. 아까 집을 놓친 걸로 화가 나 있었던 범여지는 짱우이 싱이
목줄을 따게 됩니다. 하지만 이 벙묘지가 목줄을 한번 따고 나니 이상한 성취감에 젖어들었다고 합니다. 이어 그 뒤에부터 죽이는 40여 명의 피해자들은 목줄을 그냥 다 땄답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놈이었죠. 그리고 나서 또 집안을 훑어보자 현금 천여 위엔이 나왔고 고급 담배 몇 보루도 나왔답니다. 야야 이거 봐라, 담장이 높은 집이 달달하다 했지. 우리 아까 실패한 집으로 다시 쳐들어가자. 에? 그러자 띵위하와 수쇼핑은 의아해합니다. 형님, 거기 사람들이 형님이 파놓은 그 땅굴을 다 메꿔놨을 텐데 거기 가서 또 다시 파자고 그래요. 네, 그러자 펑여지는 피식 웃습니다. 아이다 아이야, 걔네는 우리가 한번 들켜서 다시는 모을 줄 알고 이 새벽에 땅굴도 메꾸지 않았을 게다. 그리고 내 아께 간이 고함 소리를 들어서 이 대충 아는데 저 안에 대성명이 있네라. 역시 지들 쪽수를 믿고 뭐 편안하게 잠을 자겠지. 이럴 때 아예 없애고 언제 없애게. 펑여지는 이렇게 집요하게 그 집을 고집했답니다. 전에 거우즈댐에 한번 실패한 뒤에 자신이 사전에 이 불가능이란 없다고 그냥 굳게 믿었던 그였기에 말입니다. 이어 두목이 치자고 하면 쳐야겠죠. 펑여지는 띵위허와 수쇼핑을 데리고는 다시 아까 그 실패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집 주인은 이름이 왕케이 칭이라고 불렀는데 펑여지 생각은 100% 정확했답니다. 집안에는 왕케이 칭을 비롯해 5명이나 있었기에 그들은 뭐 대수롭지 않게 여겼답니다. 이런 존도둑들을 쫓아버렸으니 오늘은 감히 다시 못 들어올 거라고 믿었겠죠. 또 그들이 파놓은 땅굴도 뭐 어차피 오늘 다시 모을 건데 내일 일어나서 다시 메꿔도 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는 푹 잤답니다. 이어 펑여지 일당 3명은 함께 그 땅굴로 들어가서는 또 그 집 뒷마당에까지 들어갔으며 한참 그냥 푹 자고 있었던 그들한테 와다닥 덮치게 됩니다. 그렇게 그번 작전에 성공하게 되자 이 펑여지 어깨는 더더욱 으쓱해 납니다. 이어 그가 항상 하는 수법인 목줄을 따는 것 빼고 또 한 가지를 더 추가했다고 합니다. 네, 그것은 바로 생식기를 잘라버리는 거였죠. 이러니 이놈들을 악마 중의 악마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독한가요? 목줄을 따는 건 그 피해자의 목숨을 확실하게 끊어버리려고 그런 거고 생식기를 잘라버리는 건 경찰들로 하여금 남녀관계 문제로 이 살해당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그랬던 거랍니다. 그렇게 또 한 건을 하고는 3일 뒤에 또 한 집을 들이닥칩니다. 네, 이놈들은 이렇게 총알을 맞자고 아주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이 집은 왕펑치라고 부르는 사람이 집이었는데요. 이 집에는 덩치 좋은 뚱땡이 삼형제와 이 왕펑치 와이프 그리고 애들 두 명이 있었답니다. 그 덩치 좋은 삼형제를 보고 띵위허와 수쇼핑은 걱정이 되어서 다른 집으로 목표를 옮기자고 했답니다. 하지만 펑묘지는 아니다 아이야, 야 손님은 가려서 받으면 쓰니? 너네 그렇게 장사라면 아이 된다. 저런 것들도 먹어줘야지. 걱정 말라. 이 힘으로 아이 되는 건 머리로 해야지. 니네 혹시 뛰어후 리산쯔지란 걸 아니? 에? 그러면 이 뛰어후 리산쯔지란 건 무슨 뜻이었을까요? 우리 한번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펑여지는 요번에 돼지 칼을 쓰지 않고는 이 나무 막대기를 하나 준비하였답니다. 그리고는 새벽 3시에 혼자서 이 담장을 뛰어넘습니다. 이후 또 조용하게 이 대문을 안에서 잘 열어두는 거죠. 모든 준비가 다 끝나자 펑여지는 눈길이 싹 변합니다. 펑여지는 술 취한 척 비틀비틀 거리며 이 나무 막대기로 집문을 그냥 땅땅 하고 치면서 난동을 부립니다. 그러자 안에서는 뭐야 오나야 하면서 덩치 좋은 왕펑치가 나오는 거죠. 그러자 펑묘지는 아랑곳하지도 않고 나무 막대기로 그놈을 그냥 땅땅 하고 내리깝니다. 이어 동생이 비명소리가 이 밖에서 울리자 나머지 두 형제도 그냥 허겁지겁 집문에서 나오는데요. 하지만 또 그들도 펑묘지한테 한 하고 한 대씩 맞았답니다. 이어 펑여지는 드디어 안 되겠던지 문 밖으로 그냥 냈다 빼는 거였답니다. 그러자 푸시시해서 나와서 이 한 대씩 얻어맞은 그 삼형제는 빡쳤답니다. 저게 웬 놈이야 저게, 아주 죽으려고 환장하는구나. 니 거기 못 서게. 뚱땡이 삼형제는 두 주먹을 부르지고는 펑여지를 쫓아서 그냥 뚱기석 뚱기석 거리며 달려갑니다. 하지만
하지만 말입니다. 그 똥땡이 삼형제가 다 나가자 그들이 집문 앞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두 개 촥 나타납니다. 네, 그것은 바로 이 때를 노리고 있었던 띵윙하와 수쇼핑이었죠. 그 둘은 펑요지 돼지잡이 칼과 비수를 거머쥐고는 집안으로 들이닥칩니다. 그러자 집안에는 왕펑치의 아내와 두 어린이가 있었답니다. 이어 그 모자 셋은 이 두 악마들에 의하여 목숨을 잃게 되는 거죠. 네, 참 답답한 현실이었죠. 그러면 펑묘지를 따라간 그 똥땡이 삼형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그 덩치들은 어떻게 작고 날씬했던 펑묘지를 따라잡을 수 있겠나요? 그냥 놓치고 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중국에서 유명한 병법인 36개 책 중에 하나인 调虎离山之计입니다. 그 뜻은 범을 유인하여 범이 굴에서 빼내고는 그 뒤통수를 친다라는 뜻인데요. 펑묘지는 자신이 키도 작고 제일 날렵했으니 자기가 미끼로 들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돼지 칼 같은 이런 위험한 무기를 갖고 있으면 이 첫 번째로는 삼형제가 겁먹고 따라 안 올 수도 있었고 또 두 번째로는 이 도망칠 때도 힘들겠죠. 하여 자신이 돼지잡이 칼을 띵윙허한테 맡기고 그나마 부담이 적은 이 나무 막대기를 들고 들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띵윙허와 수쇼핑은 이 펑묘지와 함께 들어갔지만 먼저 그 둘을 제일 어두컴컴한데 숨겨놓고는 이 뚱땡이 삼형제가 다 나갈 때까지 기다렸던 겁니다. 이런 악마들이 병법까지 써가면서 강도짓을 할 줄이야 누가 상상이나 했겠나요? 이 사건으로부터 이 그 지역의 경찰서는 이놈들이 웬만한 놈들이 아님을 느끼고는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죠. 펑묘지 일당은 이번 사건을 끝으로 그 지역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옮겼답니다. 그 당시 중국 공안들한테는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매개 지역의 경찰서들은 각자 자신들만이 그 지역만 담당하였고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지역은 요청이 없으면 서로 공조란 게 이루어질 수 없었기 때문이죠. 펑묘지 일당은 그 뒤부터 매번 사건마다 다 그냥 목을 따고 이 생식기를 잘라버렸지만 그 모든 사건들을 종합하여 한 무리 놈들이 꾸민 짓이라고 단정짓지 못했던 거랍니다. 사실 저는 중국에서 이 벌어졌던 범죄 사실을 얘기하는 한 사람으로서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이러한 아짜짜 환경 속에서 어떻게 29년이나 잘 살아왔냐라는 생각 말입니다. 아, 그리고 또 이번 사건의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하자면 그렇게 调虎离山之计라는 병법을 써가면서 또 3명이 목숨을 앗아가면서 얻은 금전이라고는 고작 1위엔 50전이었다고 합니다. 한화로는 274원이요. 네, 더더욱 비참한 현실이었죠. 펑묘지 무작정 살인은 다음 회에도 계속되는데요.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 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펑묘지 사건들이 수단과 방법은 거의 다 뭐 비슷비슷합니다. 하여 똑같이 중복되어서 이 일어난 사건들이 대부분이었죠. 하여 이런 거는 일일이 뭐 다 얘기를 하진 않고요. 조금 독특했던 그 사건들만 끄집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펑묘지 일당은 거우즈까지 합해서 36명을 죽이자 또 그들 3명은 많이 지쳐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때는 또 한창 이 가을 수확을 할 때여서 다들 각자 가을 휴가를 가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쉬고 있을 때 산시성에서는 큰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여기 헤이지로라는 능마가 있었는데 이놈은 금광에다 엄청 많은 돈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자 갑자기 이 국가에서 그 금광 자원이 개인 소유를 취소했다고 합니다. 완전 헐값에 이 산시성 정부에 빼앗기게 된 거였죠. 하여 사회 불만을 품은 헤이지라오는 글쎄 600근이나 되는 폭탄을 이 금광 채굴장에다 가만히 넣었답니다. 그리고는 뻥 하고 그 폭발을 시켰는데 한 방에 글쎄 29명이나 살해하였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산시성 정부 고층 간부들도 4명이나 있었고 이 일로 이 산시성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공포 분위기를 만들게 되었죠. 하지만 비록 이 일도 뭐 크긴 컸지만 그래도 이 더더욱 충격적인 건 36명이나 죽었는데 경찰 측은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신을 제일 안전하게 보호해야 될
집에서 다들 그냥 쳐맞아 죽었으니 그 지역의 사람들은 얼마나 무서웠겠나요? 이어 그렇게 이 휴가는 끝났고 펑여지와 그의 일당들은 컴백을 합니다. 네, 하지만 이 동네 분위기는 확 바뀌었답니다. 네,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 집집마다 모두 다 두 가지를 설치하였다고 합니다. 그 두 가지는 바로 방범용 철문과 셰퍼드 개였다고 합니다. 네, 그 시절에 이 두 가지를 장사했던 사람들은 펑여지 덕분에 아주 짭짤하게 벌었겠는데요. 그러자 띵윙하와 수쇼핑은 어찌할 바를 몰라옵니다. 이거 이제 자신들이 밥줄이 끊긴 거 아닌가 하고요. 하지만 펑여지는 야들아 걱정 말라, 문제가 생기면 방법을 대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지 뭐. 조금만 기다려봐라, 내 방법을 대서 그 방법용 철문들을 아주 그냥 쓸모없는 폐철들로 싹 만들어 줄게. 그리고 셰퍼드 개들은 다들 쓸데없어서 보신탕으로 만들어 먹게 내 만들어 주겠다 라고 큰 소리를 쳤답니다. 하지만 쉽지만은 않았답니다. 펑여지는 방법용 철문을 사다가 뭐 어떻게 연구를 많이 해봤지만 아무리 어떻게 해도 끄떡 없었답니다. 네, 만약에 이 탈로왕 왕옌칭이었다면 이러한 건 아무 문제가 안 되겠는데 펑여지한테는 그런 재주가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또 다시 생각해보니 이랬답니다. 아니 왜 굳이 안 되는 문을 따야 하냐 이거였었죠. 펑여지가 잘하는 기술을 잘 이용하면 이런 건 문제도 아니었답니다. 네, 그러면 그게 뭐였을까요? 바로 정문으로 안 들어가고 이 벽에다 구멍을 뚫고 들어가는 거였답니다. 아무리 벽돌로 탄탄하게 만들어진 집이라도 펑여지를 막을 순 없었답니다. 이제 남은 건 이 셰퍼드 개들이었는데 사실 이거가 제일 큰 난관이었답니다. 펑여지는 셰퍼드를 상대로 독이 들어있는 뭐 음식도 던져봤고 또 단칼에 죽이려고도 해봤지만 상대가 안 됐답니다. 셰퍼드라는 이 개종은 아주 너무나도 총명하고 또 용맹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셰퍼드를 조용하게 만들지 못하면 그 집의 벽을 뚫기도 전에 다 발각되겠죠. 웬만한 사람들이었다면 또 이러한 상황이면 뭐 그냥 포기하고 셰퍼드가 없는 집들을 노렸겠는데 펑여지는 아니었답니다. 아니 셰퍼드도 돈이 없어 못 사는 집들을 털어서 뭐하니? 오히려 셰퍼드가 있는 집들을 엿털어야 단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어디가 힘들면 어디로 쳐들어가야지. 야들아 걱정 말라, 나 이 펑여지가 있는 이상 어떻게 해서든지 방법은 있다. 펑여지는 이어서 맨날 개시장으로 가서는 그 전문 셰퍼드를 파는데 눌러 앉았답니다. 그리고는 야, 유심히 관찰하고 또 관찰했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관찰해도 이 허점이란 게 보이지 않더랍니다. 하여 펑여지는 셰퍼드 한 마리를 구매해서 이 연구하려고 하였는데요. 그러자 에? 그 눈썰미가 까근했던 펑여지는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렇게 사납고 험했던 셰퍼드가 그의 앞에서 돈을 주고 이 끈을 잡아 끌자 그 셰퍼드는 조용해지는 거랍니다. 이어 펑여지는 대뜸 다시 환불을 하고 몇몇 다른 셰퍼드한테도 똑같이 실험해봤답니다. 그러자 말입니다. 개시장에서 팔리고 있었던 셰퍼드들은 다 똑같았답니다. 사실 나중에 경찰들이 조사해보니까 이것은 많은 딜러들도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랍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조건은 이 팔렸던 개여야만 한다는 겁니다. 만약 한 집에서 태어났고 한 번이라도 팔린 적이 없는 그런 셰퍼드는 이런 특성이 없답니다. 하지만 이 산시성 사람들은 다들 최근에 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다들 구매해 온 거였기에 이런 특성이 있었겠죠. 오케이! 이 두 가지를 다 해결했는데 이제 뭐가 문제야? 야들아 작업 시작해보자! 이어 펑여지 일당은 목표도 바꿉니다. 전에는 그냥 살림살이 집들을 털었었는데 이젠 경찰들이 그런 집들을 뭐 준비를 했을까봐 목표를 상점으로 바꾸는 겁니다. 펑여지 일당은 또 새벽 3시에 먼저 한 상점이 마당에 가만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셰퍼드가 있게 되면 그 먼저 셰퍼드가 보는 앞에서 곁에 띵위허한테 돈을 건네주고는 당당하게 걸어와서 그 셰퍼드의 목사슬 끈을 툭툭 쳤답니다. 그러자 그 셰퍼드는 내 또 팔렸구나, 이게 내 새 주인이구나 하고는 그냥 납작 엎드린답니다. 네, 이런 머리가 너무나도 좋은 셰퍼드는 오히려 아무 쓸데 없었죠. 차라리 머리가 나빠서 이 지 주인밖에 모르는 똥개보다도 더 못했답니다. 이 셰퍼드를 해결했으니 이젠 방범용 철문을 피해서
벽을 뚫어야겠죠. 많은 분들은 아마도 의아해 하실 겁니다. 아니 아무리 뭐 새벽 3시여서 푹 잘 때여도 어떻게 그 벽을 뚫는데 모를 수 있냐고요. 하지만 그게 바로 폭묘지 묘한 구석이었답니다. 매번 폭묘지가 이 벽을 뚫어대면 띵윙하와 수쇼핑은 엄지손가락을 척 내밀었다고 합니다. 역시 두목은 두목이었죠. 폭묘지는 그렇게 집안으로 들어가서는 이 침대 위에서 자고 있었던 세 식구의 목숨을 다 끊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또 당당하게 그 집에 남은 재료들로 이 요리를 척 볶아서는 또 그 시체들 곁에서 이 배불리 먹은 뒤에야 떠났다고 합니다. 물론 또 그 사이에 뒤져낸 몇백 위엔의 돈과 또 담배 몇 보루도 척 챙기고요. 이런 상점은 많지 않아서 뭐 하루에 몇 집씩 털기는 힘들었지만 다들 상점마다 그 현금은 다들 두둑이 있어서 좋았답니다. 이렇게 똑같은 수법으로 몇 군데의 상점을 아주 그냥 무난하게 털고 털다가 또 드디어 임자를 만나게 되었답니다. 사실 이 사건은 모든 사건들 중에서 제일 경멸했던 한 차례 사건이었다고 하는데요. 우리 한번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그 목표로 된 집은 바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집이었답니다. 보시다시피 이 집은 상점이 아닙니다. 근데 왜 해서 털었냐면요. 바로 이 집 큰 마당에 세워져 있었던 버스 때문이었답니다. 그 시절에 개인으로 버스를 운영하는 집들은 웬만한 집들이 아니었겠죠. 하지만 폭묘지는 이 집 안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살고 있는지 또 어떠한 무서운 놈도 살고 있는지 모르고 그냥 찜하게 되었답니다. 이후 새벽 3시가 되자 이것들은 또 슬슬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이제 뭐 아주 숙련된 솜씨로 날아 들어가는 거죠. 이 집에는 또 마침 희한하게도 셰퍼드나 뭐 방범용 철문 같은 게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폭묘지 작전은 이러했답니다. 1분 안에 이 3명이 모두 동쪽이 룸으로 쳐들어가서 빠른 시간 안에 해치우고 또 재빨리 서쪽 룸으로 쳐들어간다는 겁니다. 왜냐면 그도 이 룸들에 대체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몰랐으니까 안전하게 모두 다 함께 모여서 다니자였답니다. 오케이! 이어 작전대로 먼저 혼자 떨어진 그 동쪽 방으로 쳐들어갑니다. 뭐야 니들 여기서 뭐하는 거야? 이 집 남자 주인 왕재회가 이 박차고 일어나 반항해 보려 하지만 바로 띵윙호한테 몽둥이를 맞습니다. 하지만 왕재회는 그 띵윙호의 다리를 꽉 잡고는 죽어라 놓지를 않았답니다. 이어 보다 못한 수쇼핑이 척 나서서 왕재회한테 다가갔는데 에? 갑자기 이 곁에 있던 왕재회의 와이프인 수시핑이 수쇼핑이 다리를 꽉 잡았고 또 이빨로 꽉 물어넣기까지 하였답니다. 그러자 수쇼핑이 비명소리에 이 왕재회의 부부의 고함소리 아주 그냥 난장판이 되었죠. 에헤 그 가지가지 한데 이 보다 못한 폭묘지가 돼지 칼을 들고 나섰는데 에미야 그 무슨 일이야 라고 이 서쪽이 집에서 울려 퍼졌답니다. 이때쯤이면 이미 저쪽에도 쳐들어가야 되는데 니네 지금 뭐하니? 어? 빨리빨리 해결하고 그 놓아라. 내 먼저 쳐들어갈게. 폭묘지는 돼지잡이 칼을 어깨에 척 메고 흔들흔들거리면서 이 서쪽이 집으로 향합니다. 이 서쪽 집에는 할아버지 왕진천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요. 할머니 쪼말링이 먼저 마당으로 나왔답니다. 그러자 그걸 본 폭묘지는 단칼에 끝내버리죠. 자자 또 오나야. 이 기세 등등하게 이 쳐들어가는 폭묘지한테는 또 한 사람이 덮쳐들었답니다. 네 그것은 바로 왕진천 할아버지였답니다. 폭묘지는 왕진천을 발로 차 눕히고 자신이 돼지 칼을 높이 높이 쳐들었답니다. 또 한 방에 찍어 보내드리려는 거죠. 하지만 말입니다. 깍 하는 비명소리와 함께 뭐 박쥐처럼 생긴 게 날아왔답니다. 그리고는 폭묘지를 와락 감싸고 함께 그냥 대굴대굴 넘어가는 거였답니다. 네 이것은 이 할아버지 큰딸이었던 왕홍샤였는데 할머니가 쓰러지는 걸 보고는 그냥 잽싸게 집에 들어가서 큰 이불을 갖고 나왔답니다. 그리고는 그 이불을 쫙 펴서 폭묘지를 향해 그냥 확 덮쳤던 거죠. 그러면 그 효과는 어땠을까요? 확실했답니다. 폭묘지는 너무나도 놀래서 돼지 칼까지 떨어뜨렸으며 왕홍샤는 또 그걸 잡았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폭묘지 머리를 향해 확 날렸는데 하지만 폭묘지 머리에는 이 이불이 씌워져 있어서 그나마 목숨은 건졌답니다. 하지만 깜짝 놀랬겠죠. 이제껏 수십 명을 죽이며 다녀도 이렇게 이불에 쌓여서 자신이 칼에 찍히기는 처음이었으니 말입니다. 폭묘지가 나중에 말하기를 그 이불이 씌워져 갑자기 캄캄해지니 그냥
그냥 두려움이 막 몰려왔는데 거기다 또 자신이 돼지칼에까지 맞게 되니 그냥 더더욱 쫄았다는 겁니다. 펑묘진은 이어 자신이 돼지칼도 버리고 나 몰라라 하고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이어 동쪽 룸에서 두 명을 처리하고 돌아온 띵윙하와 수쇼핑도 이 펑묘지가 달아나는 걸 보고는 냅다 함께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때 그제야 버스기사가 이 자기 방에서 푸시시 해서 눈을 비비며 나오는 거였답니다. 야, 도끼 잡아라! 저놈들 강도들이다! 저놈들 잡아라! 이 집 큰딸인 왕홍샤는 지금 펑묘지 돼지잡이 칼을 휘날리면서 그 버스기사를 향해 소리 지르는 거죠. 이 버스기사도 이 옆에 나무 패는 도끼를 들고는 그들 뒤를 쫓아갑니다. 그러자 펑묘지 일당은 더더욱 그냥 혀를 가로물고 도망을 쳤겠죠. 펑묘지 말대로라면 그들 셋은 남쪽으로 70리를 도망치고 나서야 그제야 숨이 차서 멈췄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또 한 차례의 악마들 중에 악마가 평범한 아줌마한테 혼쭐이 난 사건이었답니다. 어떤 분들은 또 그럴리가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건 다들 사실입니다. 보통 중국 집안에서는 이 여자들이 엄청 센데 이게 다 이유가 있어서였죠. 결국 그번 사건은 왕젠호의 주시핑 그리고 쪼마이링 등 3명이 사상자만 내고 나머지는 살았답니다. 이게 다 아줌마 왕홍시아의 활약 덕분이었죠. 위급한 시기에 이 정신나간 놈들을 제압하는 데는 입을 만큼만 무기가 없답니다. 그냥 확 덮는 데 성공을 하면은 헤아려 나오기 쉽지 않답니다. 펑묘지는 이번에 처음으로 머리에 상처가 났는데요. 그럼 먼저 치료를 해야겠죠. 그들은 이미 70리를 떨어진 다른 마을이었기에 그 잠시나마 안전하겠죠. 이 부근의 작은 진료소를 찾아서는 이 펑묘지 머리를 처치도 하고는 또 붕대까지 싸맸다고 합니다. 이 돈을 또 조금 더 쥐어주고는 이 진료소에서 아침 식사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먹을 게 있을 때 많이 먹어도 해야겠죠. 그들은 그냥 정신없이 개걸스럽게 먹고 나오자 이미 날은 밝았답니다. 아, 배도 불렀고 살았다야. 오늘은 임자를 아주 제대로 만나서 잘 알되는 날이구나. 우리 돌아가서 좀 쉬고 다시 하자. 이어 그들은 마을을 벗어나려고 마을 밖을 향해서 흔들흔들거리며 기분 좋게 나갔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마을이 끝에 있었던 유일한 통로에까지 도착하니 그 앞에는 경찰들이 척 막고 있었답니다. 그리고는 이 지나가는 행인들을 하나하나 세워서는 신문을 하더랍니다. 어라? 형님, 저기 짭새들이 신문하는데요? 아니면 우리 지금 나가지 말고 이 산속에라도 잠시 동안 숨어 있기셔. 네, 그러자 펑묘지는 당황해 합니다. 아니다. 지금 우리 못 나가면 우리 무조건 잡힌다. 저놈들 지금 출입구만 봉쇄했죠. 근데 조금 이따 날이 완전 밝아지면은 이 수백 명의 경찰들이 이 작은 마을을 그냥 샅샅이 수색할 거다. 그때 되면 이 날지 못하는 이상 무조건 잡히게 돼 있다. 살겠으면 우리 무조건 지금 나가야 된다. 네, 그러면 펑묘지 일당은 그냥 이렇게 허무하게 잡힐까요? 아니면 또 펑묘지가 잘하는 병법을 써서 이 위기를 모면하게 될까요? 다음 회에서 계속 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이젠! 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이 경찰들이 마을을 벗어나는 그 길목을 딱 막고는 신문을 진행하였었죠. 하여 펑묘지 일당은 꼼짝달싹 못하고 마을에 갇혀있게 되었었는데 때는 매우 긴박한 시기였답니다. 왜냐면 이제 날이 제대로 밝으면 수백 명의 경찰들이 이 동원되게 뻔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마을을 이 잡듯이 그냥 싸그리 잡으면 아무리 뭐 어느 구석에 잘 숨어도 발각되겠죠. 펑묘지는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조용히 앞으로 이동하여서는 그 경찰들 주위에까지 다가갑니다. 어이, 너 뭐하는 놈이야? 어? 그리고 어디 사는데? 그 경찰들이 신문하는 목소리까지 다 들릴 정도에까지 도착하고 납작 엎드려서 열심히 듣는 거죠. 그런데 에? 경찰은 그냥 사람들마다 다 이 두 가지만 물어봤었고 그게 조금 더 의심되는 놈이면 이름하고 집주소를 그냥 적으면 끝이었답니다. 야, 니네들
저 경찰이 뭘 물어본지 잘 기억했지. 대답을 잘 생각해놓고 이 떨지만 말고 대연자역하게 지나가라. 유수 쇼핑이 먼저 척 걸어갔었는데요. 경찰은 이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또 똑같은 질문을 했답니다. 그러자 수 쇼핑은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그냥 술술 대답하자 경찰은 그냥 시끄럽다는 듯이 빨리 통과하라고 합니다. 이 띵윙허가 지나갈 차례였는데 이 띵윙허 이놈 이 생긴 게 워낙 범죄자 인상이었던지라 그 이름과 주소까지 묻고는 통과시켰답니다. 하지만 이 제일 마지막에 폭묘지가 문제였죠. 띵윙허와 수쇼핑을 먼저 보내고는 자신은 또 머리를 싸매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봅니다. 에? 그러면 폭묘지는 왜 똑같이 그냥 그렇게 지나가면 안 됐을까요? 네, 왜냐면 이 어젯밤에 폭묘지는 아줌마가 휘두른 그 돼지 칼에 이 머리를 맞아서 지금은 붕대를 싸매고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경찰들이 아마도 이 소식은 접하고 이쪽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이죠. 시간은 이 점점 흘러가고 폭묘지는 점점 더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그는 이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선 혹시라도 뭘 얻어탈 게 없나 기다렸답니다. 하지만 그 시절에 이런 시골에 어떻게 갑자기 트럭이 그냥 짱 하고 나타나겠나요? 이 시간은 점점 흘러서 7시 30분쯤 되었답니다. 하지만 이때 경운기 한 대가 달달달달 거리면서 다가오고 있었답니다. 이 폭묘지는 잽싸게 달려가서 앞을 막는 거죠. 여보시오, 보다시피 내 머리를 다쳐서 제 경운기를 좀 얻어 타고 가기요. 대신 내 1위엔 줄게. 그러자 경운기 기사는 에? 1위엔 준다고? 어허, 냉큼 타시오. 어서 돈을 주시오. 네, 그 경운기 주인은 아주 신이 났답니다. 폭묘지가 경운기에 올라타니 그 뒤에는 이 농사꾼 대여섯 명이 함께 타고 있었답니다. 자, 이거는 이게 하늘이나 이 폭묘지를 돕고 있다는 게다. 폭묘지는 그들 사이에서 이 머리가 아프다고 핑계를 대고는 털썩 누워서 갔다고 합니다. 이 경찰들 신문할 때도 그 경찰이 한번 위로 대충 올라다 봤는데 누워있었던 폭묘지가 보일 리가 없겠죠. 하니 그냥 뭐 통과시켜버리고 말았답니다. 네, 참으로 이 답답한 현실이었죠. 왜 그 시절에는 이렇게 책임감도 없고 머리만 나쁜 경찰들만 있었을까요? 만약 조금이라도 요 책임감이 있었더라면 경운기 뒷좌석에 이 사람이 그리 많은데 그냥 한번 올라가 보기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렇게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폭묘지는 부하 두 명과 만납니다. 하하하하, 야들아, 봤니? 이게 바로 니네 형님 폭묘지다. 뭐 이렇게 된 이상 그냥 갈 순 없제야. 짭새들한테 이 선물 하나 남기고 가자. 에? 그러면 그 폭묘지가 말하는 선물은 뭐였을까요? 네, 그것은 이 바로 옆마을에서 또 한 집을 몰살시켜버리는 거였답니다. 그날 밤 그들은 이 상점 하나를 쳤었는데 점주 자춘성을 죽이고 또 돈을 챙겨갔다고 합니다. 물론 또 자신들이 표신 이 목줄을 따는 걸 잊지 않고 말입니다. 뭐이라고? 그러자 이 경찰 측은 심히 당황해합니다. 아니 지들은 아직도 이 전의 마을을 포위하고 수색 중인데 그 포위를 뚫고 나가서 또 보란듯이 바로 옆마을에서 사고를 친다고? 아니 이것들이 뭐 경찰 보기에는 호구로 보재야? 네, 맞았습니다. 폭묘지 일당은 바로 그 당시 경찰들을 호구보다도 더 어쩌면 더 쓰게 안 봤는지도 모르죠. 조금 휴식이 시간을 가지고 또 일주일 뒤에는 바로 그곳에서 이 60km 떨어진 곳에서 또 강도질을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1998년 2월 14일에 이 제일 처음으로 사람을 죽이기 시작해서 1999년 3월 26일 이 마지막 살인을 저지르기까지 1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답니다. 또 그 시간 안에 이 77명의 목숨은 이렇게 그놈들이 소나기에서 끝나게 되었답니다. 그 수단과 방법은 그냥 다 똑같습니다. 방범용 철문이 있는 집은 이 벽에 구멍을 뚫고 들어가고 철문이 없는 집안은 그냥 전에처럼 문 열쇠를 박살내고 그냥 쉽게 들어갔답니다. 그냥 피해자들 이름만 다를 뿐이지 그 작업이 진행된 건 너무나도 똑같게 이 잔혹하여 그냥 생략해버리겠습니다. 그렇게 77명까지 끝내버리고는 그들은 또 잠깐의 휴가를 즐기기로 하였답니다. 그러면 이런 악마놈들을 멈출 수 있게 한 건 결국 경찰들이겠는데 대체 어떻게 하면 이렇게도 늦게 잡게 되었을까요? 사실 폭묘지 일당은 그 범죄 현장에 남긴 게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지문이고 뭐 머리카락이고 심지어 폭묘지 그 주력 무기인 이 돼지칼도 현장에 버리고 간 지 몇 개월이 지났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도 못 잡아냈을까요? 네, 그때 경찰들 수사 수법이 이 낙후했던 원인도 있었지만 저번 회에서도 나왔다시피 바로 이 각 지역의 경찰서는 통일로 된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고 다들 각자 자신이 구역에서 일어난 사건만 가지고 끙끙 앓았기 때문이죠. 이 일이 커지자 베이징이 당중하게까지 소문이 퍼졌답니다. 그러자 위쪽에서는 책상을 땅 하고 치면서 싹 다 잡아내라고 한 거였죠. 그 옛날에 동부이완 기억하시나요? 그때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자 그제야 이 각성리 경찰들은 바짝 긴장했답니다. 이것도 위쪽에서는 이 전문특별수사반을 성립하고는 전 중국이 경찰서에서는 모두 다 협조하라고 명령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남아있는 모든 흔적들을 이 합쳐서 수사하니 바로 두 가지가 나왔답니다. 그중 첫 번째로는 그 땅구들을 파는 크기들을 모두 다 분석한 결과에 이 강도들 중에는 키 158도 안 되는 놈이 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남겨진 제일 중요한 단서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이러했답니다. 혹시 사회에서 이 띵윙허가 마을 주민한테 잡혔다가 달려오는 기차를 이 가까스로 건너뛰어 도망친 게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때 띵윙허가 잡혔던 그 집이 짱젠이 이 셰를 맡았던 집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번 사건은 이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니었기에 경찰서에서는 별로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잊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 중앙에서 나서니까 자세하게 알아본 거였죠. 짱젠은 처음에 몇 차례 함께 강도질 하다가 돈을 웬만큼 벌고는 이 손을 씻었잖아요. 하지만 뭐 아무리 손을 씻는다고 해도 그게 없었던 일로 돌아갈까요? 1999년 3월 19일 경찰 측은 먼저 짱젠을 잡아들입니다. 짱젠은 그냥 강도질만 하고 이 사람을 죽인 거는 입도 뻥끗하지 않았답니다. 이후 경찰 측이 그 짱젠 보고 대가리를 불라고 하자 사실 짱젠도 답답해 놨답니다. 왜냐면 그들 서로서로는 호칭만 썼었고 뭐 서로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이죠. 펑묘지 호칭은 시어왕이었으며 짱젠도 뭐 그것만 알고 있었죠. 하지만 경찰들 그 심사 강도는 점점 심해져서 갔었고 뭐 온갖 고문이 다 실행하게 되었답니다. 그러자 견디지 못한 이 짱젠은 한 가지 생각나게 됩니다. 한 번은 펑묘지가 술김에 이런 얘기를 하였답니다. 이 쩌우즈현이란 곳에 러우관타이라는 관광지가 있는데 자신은 집에서 말을 타고 1시간이면 도착한다고 했었던 얘기랍니다. 이후 경찰들하고 얘기하니 이건 크나큰 단서였죠. 이후 경찰 측 간부는 이 지도를 툭 펼쳐놓고는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이 러우관타이라는 곳으로부터 이 주위에 말 타서 1시간 되는 곳들을 그냥 모두 다 샅샅이 뒤져라 알았니? 이 쇼왕을 한 달 안에 못 잡으면 너네나 나나 모두 옷벗을 준비나 해야 될게다. 이후 경찰들은 몇몇 생존자들과 짱젠이 묘사를 통하여 펑묘지 초상화를 그려냈답니다. 그렇게 경찰 측은 수백 명을 동원하여 초상화만 이 손에 들고는 집집마다 그냥 문을 두드리고 물었답니다. 그러다가 네 그만 펑묘지 모친의 집까지 찾아갔답니다. 하지만 펑묘지 모친은 그 경찰들이 물어보니 좋은 일이 아닌 줄 눈치채고는 그냥 모른다고 했었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혹시 3회에서 이 펑묘지가 소를 도둑질해서 이모 집에 가서 잡다가 이 소주인한테 발각되었던 게 기억나시나요? 그때 이모부는 당장에서 맞아 죽었고 이모도 이 병원에 입원해 있었잖아요. 하지만 펑묘지는 혼자서 도망을 쳤었고 나물라라 해서 이 이모의 원수를 지게 되었답니다. 그런 이모의 집에 이 경찰들이 들어가서 초상화를 쫙 내놓았던 거였답니다. 그러자 펑묘지 이모는 이빨을 부드득 갈면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이놈을 뭐 있는다. 그래 뭘 어떻게 도와주면 되니? 펑묘지 이모는 그 먹던 밥숟갈도 탁 놓고는 또 경찰들을 데리고는 펑묘지 모친 집으로 곧장 찾아갑니다. 에? 그러자 경찰들은 그 집이 매우 낯이 익었답니다. 바로 며칠 전에 그들이 왔던 데였거든요. 어라 요 아줌마 봐라 요거. 경찰들은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는 펑묘지 모친한테 수갑을 철컹하고 채웁니다. 어이 저번에 이 초상화를 보고 모른다며? 어? 감히 어디 우리한테 구라까니? 니 콩밥 좀 먹어봐야 되겠다. 야 가자. 네 그러자 그제야 그 펑묘지 모친은 사실대로 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친히 이 경찰들을 데리고 그 새로 지은 펑묘지 2층 별장으로 데려가는 거죠. 이어 그곳에 도착한 경찰들은 이 무작정 쳐들어가지는 않았고 펑묘지가 무척이나 좋아하는 병법을 써줬답니다. 경찰은 그 시골의 이장을 불러서는 자신들이 짜놓은 계략대로 하게 하였답니다. 그러자 이장은 오케이 하고는 그 펑묘지 집문을 똑똑 두드립니다.
마침 그때 집에서 이 휴가를 즐기던 펑묘지가 문을 빼꼼히 열어보더랍니다. 그 다름이 아니고 제 저번에 부탁했었던 쟤네 딸 호구를 여기 허북성에 올리는 거 허가가 떨어졌어. 시간이 되면 이 언제든지 내 사무실에 와서 자세한 걸 작성하오. 어? 그러자 펑묘지는 완전 기뻐합니다. 그 시절이 그 중국의 허구 문제는 여간만 머리 아픈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펑묘지는 문을 발칵 하고 열어제끼고는 지금 그냥 함께 가자고 성큼성큼 나왔답니다. 하지만 이때 주변에서 이 매복 중이었던 경찰들이 단번에 덮쳐들어서 펑묘지를 제압합니다. 이 사진은 금방 체포되었을 때의 펑묘지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어 경찰서로 이 끌려갈 때 펑묘지는 또 갑자기 와들와들 떨면서 거품을 막 물면서 쓰러지는 거였답니다. 어? 그러자 경찰들은 당황해 한 거죠. 이어 곁에 있던 한 경찰이 이 재빨리 가서 펑묘지를 검사하던 또 이어 피씨 웃으면서 발로 툭툭 차더랍니다. 어이 내 의사다. 연기 그만하고 일어나라. 야 강도 두목이란 게 뭐하는 거야 지금. 어? 아이용사야? 네 그러자 펑묘지는 어라 들통났니? 하면서 헤헤 거리면서 툭툭 털고 일어나는 거였답니다. 또 제 딴에는 이 병법을 하나 써보려고 한 거였죠. 그렇게 경찰서에 도착한 펑묘지는 딱 세 글자만 그냥 계속 중복했다고 합니다. 네 그것은 바로 모른다 였었죠. 그냥 뭘 물어보든지 그냥 다 듣지도 않고는 모른다 모른다 라고 했답니다. 그러자 경찰은 그 펑묘지한테 그의 주특기 무기였던 돼지잡이 칼 사진을 턱 보였다고 합니다. 아야 그러자 이 펑묘지는 잠깐 움찔했었는데 또 이내 뭐 조용하더랍니다. 이어 경찰은 또 한 장의 사진을 꺼냈었는데 그건 바로 짱지엔이 잡혔던 사진이었답니다. 아? 이어서 그걸 본 펑묘지는 한숨을 그냥 풀 하고 내쉬더니 경찰들 보고 담배 한 대를 달라고 했답니다. 그리고는 이 불을 붙인 뒤에 한 모금 깊게 들이빨고는 모두 다 불기 시작했답니다. 나중에 펑묘지가 기자들과 얘기하기를 그 돼지잡이 칼까지는 뭐 어떻게 했었든지 자기 게 아니라고 요 우길 수는 있었는데 짱지엔이 잡혀 있었던 사진을 보니까 그냥 힘이 쫙 풀렸답니다. 모든 사건은 내가 한 게 맞다. 근데 내 니네 대가리하고 얘기를 나눠야 되겠다. 니네도 대가리가 있을 게 아야 데리고 오라 라고 펑묘지는 요청하였답니다. 이어 산시성 공안국 부국장이 이 척 친히 찾아와서는 펑묘지와 얘기를 나눕니다. 내는 요구 조건이 딱 세 개다. 그중 첫 번째로는 이 가기 전에 내 와이프와 딸을 보고 싶고 둘째 이 내 딸 호구를 허북성으로 옮겨달라. 아니 내가 죽일 놈이지 내 딸은 아무 죄도 없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현금 1,000위엔을 달라. 네 만약 이 세 가지를 다 해결해주면 나머지 두 놈이 어디 있는지 내가 도와주고 니들이 궁금하는 거는 내 모두 다 털어놔줄게 라고 얘기하더랍니다. 그러자 부국장은 피식 웃으면서 뭐 그 세 가지 조건은 어렵진 않다. 근데 네가 뭔데 내가 이런 조건까지 다 들어줘야 되는데 어? 아니 니 뭐 몇 명이나 죽였는데 라고 그냥 비웃었답니다. 그러자 펑묘지는 채상을 당 하고 치면서 난요 짱즈창 베요 워샤왕 이라고 외쳤답니다. 그 뜻인즉 남쪽에 짱즈창이란 특대 강도가 있다면 북쪽에는 특대 살인마 내 쇼왕이 있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짱즈창은 홍콩에서 제일 유명한 강도인데 동아시아 제일 가부인 리자청이 장남을 이 납치한 놈이거든요. 그리고는 거액이 금액을 강도질한 홍콩 3대 강도 중 하나입니다. 펑묘지는 자신을 짱즈창과 나란히 비유하면서 그 공안국 국장 보고 니네 땡 잡았으니까 잘 모시라 이거였습니다. 이 사진은 바로 펑묘지를 심문하는 사진인데요. 야 내 사람 너무 많이 죽여서 말로 하면 니네 아마 믿기 힘들게다. 지도 있으면 한번 갖고 오라. 내 하나하나 짚어주면 니네 한번 확인해보면 될게 아야. 네 펑묘지는 이 기억력도 좋아서 한 곳을 척 잡고는 여기 가족이 몇 명이 있었는데 어떻게 죽였었고 또 돈은 얼마나 강도지내는지 그냥 쭉 얘기하더랍니다. 또 그렇게 한 곳을 모두 다 설명을 하자니 이 시간은 또 너무나도 오래 걸렸답니다. 이어 그 얘기하는 도중에 또 식사도 함께 하였으며 식사 메뉴는 혼뚠 한 그릇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한번 쭉 다 얘기하자 피해자만 77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그러자 경찰 측은 멍해집니다. 왜냐면 그들이 아는 거는 40명도 안 됐었는데 또 그렇게 수많은 다른 사건들도 이놈이 지시라니까 그냥 간략해서 두 글자로 말하면 대박이었었죠. 이어 산시성 공안국 넘버원인 국장까지 이 지인인 척 내려와서는 얼굴 도장을 찍었답니다. 다들 지들 승진하는데 이 쓰려고 그런 거죠. 이어 국장은 야 이 많은 사람들 니 혼자서 다 죽겠니? 어?
그건 알지. 함께 같이 작업했던 놈들 불어라 라고 했답니다. 그러자 펑요진은 얼굴색이 싹 변합니다. 어이, 내가 이렇게 많이 얘기해줬는데 내 그 세 가지 조건은 어찌게? 그러자 국장은 당황했겠죠. 뭐? 어? 어이? 하차, 이런 강도 놈이. 오케이, 네 보고 싶다는 그 가족들은 조금만 있으면 도착한다. 그리고 네 딸님이 호구 문제도 내 말 한마디면 오케이다. 그리고 여기 이 천위엔이다. 네 요구했던 천위엔이 더블이다. 이러면 됐니? 네, 이어서 펑묘지 와이프인 구웨샹이 도착합니다. 펑묘지는 구웨샹이 손을 꽉 잡고는 한마디만 하였답니다. 내 너랑 손잡고 이 과수원에서 도망치면서 6천평 되는 땅과 소 한마디를 약속했었지. 그런데 이 딱 한 발자국만 잘못 디뎠었는데 결국 이렇게까지 되었구나. 우리 집과 땅과 소는 아마도 국가에서 몰수해 갈 게다. 하지만 이 이천위에는 니께다. 이 이천위에는 내 목숨과 네, 펑묘진은 여기까지 말하고는 더 이상 잊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알아맞출 수가 있겠죠. 그 뒤에 원래 무슨 말인지 말입니다. 이어 딸도 한번 안아보고 이 펑묘진은 다른 두 명을 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 다 잡혀서 판결을 받는 거죠. 물론 그들 세 명만 아니고 그 전에 멤버 여섯 명까지요. 2000년 1월 28일 펑묘진 일당 여섯 명은 총살을 집행받게 되었답니다. 사실 이번 사건을 돌이켜보면 정말로 사람들 인생은 이 한순간이고 또 그 매 한순간 순간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들 중 넘버 투인 띵윙하오는 펑묘지와 또 다릅니다. 띵윙하오는 뭐 목수일도 할 수 있었고 요리도 잘하여서 주방일도 할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한약도 요 조금 아는 다재다능한 사람이었는데 뭐 강도질을 안 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때 금광을 캐는 데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는 이 발을 한번 잘못 디딘 거였답니다. 사실 이 순간순간이 중요한 것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매 순간순간이 그 잘못된 욕심과 이 빡쳐오르는 화를 참지 못하고 이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 아직도 많은데요. 제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님들은 매 순간순간을 지혜롭게 넘기시기 바랍니다. 이상 종일TV 최종일이었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짜잔!